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河南省 위치는 여기입니다. 너무 남쪽도 아니죠. 송류관 조직은 나오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이 주인공들을 조직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알아보기 쉬우시라고요. 위에 4명은 보스입니다. 다들 송류관 조직이라고 하지만 자기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대장입니다. 이 행동대장들은 또 제각기 자기 많은 부하들 거느리고 있었죠. 또 그 부하들이 부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넘버4 왕정광은 넘버1 송류건이 행동대장이었는데 이 활약이 너무도 좋아 나중에 독립했다고 합니다. 독립해도 송류건이 말을 듣긴 했는데 그건 그냥 그의 기분을 봐가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얘는 송류건 부하로 있다가 독립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겁나게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넘버2인 마신저우도 하마터면 왕정광한테 까불다가 뒤집어냈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 제가 시작한 얘기는요, 법원이 판결문과 그리고 범죄조사 기록부에 의하여 묘사하는 이야기니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소설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류건, 마신저우, 허홍산 이 세 명은 빙치빙조, 즉 아래 위가 없었고 다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을 했지 누가 누구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 밑에 두 명도 넘버원을 부를 때 어이 송류건아 라고 부르지 보스 보스 이렇게 부르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한 개의 산에 두 호랑이가 생존 못한다가 아니고 한 산에 세 호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그 동북 흑사회드가 비기면 매우 큰 다른 점이죠. 밑에 행동대장이나 아니면 그 부하들이나 이 네 명을 보면 무조건 보스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많은 행동대장에 또 밑에 부하들도 많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모순이 생기기 마련이죠. 모순이 생기면 보스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 결과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비록 4명이 보스지만 그중 송류건은 제일 중심에 있었습니다. 송류건은 항상 하는 입버릇이 있었답니다. 너가 나를 한순간 힘들게 하면 나는 너를 평생 동안 괴롭게 만들 거야. 때는 1993년입니다. 송류건은 이때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는 옷감 장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을 만들고 이불 만들고 그런 재료인 천을 판매하는 장사였죠. 하지만 그는 평범한 장사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사회는 그랬죠. 모든 장사꾼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죠. 보호비를 내는 장사꾼과 보호비를 안 내는 장사꾼. 이 백분제 90%는 다 보호비를 내는 장사꾼인데 송류건은 어릴 적부터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좋아해서 그한테는 자그마한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이 건달들과 친해서 보호비를 내기는커녕 얘가 아예 이 시장이 옷감 장사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수법은 간단하죠. 에이 니들 요즘 이윤이 많고 이 잘 팔리는 옷감은 너네 절대 팔면 안 된다 들었나? 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떤 집들은 네가 뭔데 팔지 말라 말아야 내 장사 내가 하는데 이러는 집이 있습니다. 1993년 이 시기도 역시 폭력은 허용된 사회라 힘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먼저 가게고 사람이고 그냥 먼지 펄펄 나게 쥐어패놓고 너 이 옷감을 다시 파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그때는 죽는다 들어? 신고하면 안 되냐고요? 신고하면 한두 명이 그냥 감방에 가고 그냥 보름 정도 썩고 나오고 다른 건달을 시켜 이번엔 아예 더 심하게 패죠. 이렇게 몇 번만 폭력을 행사하면 다른 집들도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얘네 세력보다 더 센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초창기라 이런 방대한 조직을 구성하기 전입니다. 나중에 행동대장들을 하나 둘씩 얻으며 그 세력이 점점 세지죠. 그때의 송류건은 그냥 작은 건달물이었고 그 지역을 장악한 사람은 샤오초우라고 불렀는데 이 한국어로는 조커, 어린 광대 뭐 이런 뜻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뜻보다 그냥 작고 못생겼다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순 중국어로 또 작고 못생겼다는 그 뜻이도 있거든요. 샤오초우는 그 지역이 물류센터 쪽이 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이 옷감 시장에서의 장사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닝허라는 쇼초부하가 드디어 손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게를 아예 숭류건 맞은편에다 오픈합니다. 그리고는 숭류건이 뭘 팔면 똑같이 팝니다. 가격은 항상 숭류건보다 조금 싸게요. 이건 뭐 아주 대놓고 손님을 빼앗다는 거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즉시 가서 귀샤대기를 하나 날렸을 텐데 리밍허입니다. 사실 그들은 얼굴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송류건, 리밍허, 샤오초 이 세 명은 중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다니던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리밍허는 맨날 샤오초도 따라다니며 다녔고 송류건은 그들과 별로 친하지는 않았죠. 이 리밍허가 제일 나빴죠. 남도 아니고 같은 동창생이 그 장사를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그때 숭류건이 옷감 가게를 지키던 부하 뚜젠구는 숭류건한테 맞은편 집이 리밍허 얘기를 합니다. 뭐? 리밍허? 내 이 나쁜 놈은 그냥 우리 참자. 너무도 열받지만 숭류건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의 쇼초는 이미 그 지역이 큰형님이었으니 그 세력은 엄청나게 강했죠. 이 뚜젠구는 숭류건을 제일 처음부터 따라다닌 몇 명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와바리인 가게를 지켰죠. 야, 뚜젠구야, 참아. 내 나중에 다른 가게를 오픈하면 그쪽을 맡아. 어? 형님, 말씀만 하세요. 내 저놈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테니. 알았어, 알았어. 참아, 참아. 숭류건은 그냥 말리기만 합니다. 이어 1993년 5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 숭류건은 칭도에 가서 비즈니스를 보고 있었죠. 이어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게 되어 받아봅니다. 이미 이때부터는 이 벽돌처럼 생긴 휴대폰이 나왔죠. 이때의 이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고 이 흑사회 보스들은 하나씩 다들 챙기고 있었죠. 형님, 뚜젠구가 칼 맞았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가 아주 엄중하답니다. 아마 잘못된 가능성도 있대요. 뭐? 누구 짓인데? 리밍허의 짓이랍니다. 숭류건은 너무도 놀라 즉시 허난으로 출발합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뚜젠구어는 그나마 목숨은 건졌답니다. 웬일이냐?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둘은 식당에서 술 먹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둘은 뒤에서는 적이었지만 이 앞에서는 또 다들 흑사회에 몸담고 서로 얼굴도 있었기에 서로 아는 채 하고 함께 한 잔 하고 술 한 잔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술잔이 서로 오갔는데 경쟁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술이 더 세면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들은 서로 지가 술이 더 세다고 경쟁하며 마셨는데 둘이서 고량주 6근을 마시고 끝났답니다. 둘 다 술이 떡이 되었고 계산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들 계산할 때 슬슬 피하기 바쁘잖아요. 그때의 흑사회들은 술 계산을 누가 하면 누가 체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죠. 야, 내가 오늘 계산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형님이 한다. 내가 한다니까? 어? 내 아무 아이디니? 니 나 지금 무시하니? 무시하면 어째? 이 형님이 맨즈를 알아주겠니? 여기서 맨즈란 중국어인데 체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둘은 식당 그 계산대 앞에서 지가 계산하겠다고 밀치기를 하다가 서로 주먹질까지 했답니다. 이 힘싸움에서 송류건이 부하 뚜젠구어가 이겼다고 합니다. 어때? 리밍허야? 졌지? 그럼 형님이 계산한대? 하... 그래, 니 콱 계산해라! 리밍허는 아마 이랬겠죠. 그렇게 그 둘은 힘싸움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리밍허는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허나사나 숭류건이 동창인데 이 동창생이 부하한테 얻어맞았다고 생각하니 술김에 그냥 확 돌아버리죠. 그는 시칼에 신문지를 싸고 뚜젠구어가 있는 호텔로 찾아갑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어? 뭐? 걔네 지금 우리 치러 온다고? 양태야, 도끼 꺼내라!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리밍허는 뚜젠구어의 호텔방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한창 서성이더 그의 눈에는 룸서비스가 보입니다. 어이 아줌마, 룸서비스 있다고 저 605호방 문 두드려봐. 리밍허는 100위엔짜리를 척 내놓고 얘기합니다. 안 돼요. 뭐? 안 돼? 야, 오늘 진짜 안 풀리는 날이네. 오케이, 더블로 간다. 100위엔 더.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니를 서비스해 줄게.
리밍허는 배 위에 더 내놓고 그 위에 식칼까지 얹어 놓습니다. 이어 그 직원은 겁을 먹고 605호 방을 똑똑 두드립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리밍허는 문 곁에 바싹 대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칼을 안으로 쑤셔댑니다. 배를 향해 두 번 찔렀는데 이 대장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숭류건은 한숨을 하고 내쉽니다. 이어 두젠고는 눈을 뜨고 숭류건을 보자마자 형님 저 칼 맞았어요. 거의 뭐 울먹울먹 했답니다. 그 당시에 병원 안에 또 다른 부하들도 있었기에 숭류건은 그냥 화를 내는 척 합니다. 두젠고야 너 안심하고 있어. 이 원수는 형이 맹세코 갚아줄 테니. 숭류건은 곁에 부하들이 보고 있으니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숭류건이 뭐 돈이 많아서 애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리 때문에 뭉친 건데 야 참아 우리 실력이 뭐 따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애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력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었죠. 숭류건은 먼저 대충 둘러대고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숭류건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형님 어제 리밍허가 정조로 왔어요. 그리고는 쇼초한테 형님이 뒷담화를 했는데 이 쇼초가 그냥 노말대발하면서 지금 애들을 20명을 모아 형님을 치러 간답니다. 형님들 먼저 숨어 있으세요. 뭐? 숨어 있으라고? 내가 쇼초 무서워서 숨어 있으라고? 야, 네 말 다 했니? 다 했으면 끊어. 빨리 숨어야지. 숭류건은 애들을 시켜 두젠고를 다른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들은 모텔에 숨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쇼초는 2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두젠고의 그 전에 있었던 병원으로 쳐들어갔답니다. 이미 도망친 걸 보고 또 애들을 시켜 온 동네를 그냥 샅샅이 뒤지며 이 순류간 일당을 찾고 있답니다. 며칠 동안 뒤지고 못 찾고 정조로 돌아가며 순류가 일당을 두드라고 한마디를 했답니다. 누가 마냐? 다시 나 쇼초의 사람을 건드리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요. 숭류건은 참 답답했죠. 칼 맞아 죽을 뻔한 건 자기 사람이고 병원비 만 위에 넘게 나온 것도 자기가 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 나대는 거 칼을 쑤신 놈이 나대고 또 자기들 보고 납작기라고 하니 말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도리가 다 있나요? 하지만 도리를 따지면 그건 흑사회가 아니죠. 숭류건은 너무도 답답해서 전화 걸어서 애들을 집합시킵니다. 이어 왕정관과 왕신촌 등 그의 직속행동대장 몇 명이 도착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왕정관과 그의 조직원들은 숭류건이 직속부하였습니다. 야, 우리 조직이 성립되고 이런 치욕은 없었다야. 리밍허가 우리 두젠구어를 칼로 찍고 또 쇼초를 끌고 와서 개 난리를 쳤네. 니네 생각은 어때? 왕정광은 형님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리밍허 이놈마를 그냥 목숨이 간달간달 할 때까지 쥐어팰게요. 왕정광이 개고 쇠고 하면서 온 하루 욕하고 있는데 다른 부하들은 계속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얘네는 지금 모든 책임을 리밍허한테 돌리죠. 쇼초는 건드리기 버거워서였죠. 그 시기엔 쇼초가 강바지이고 두 번째 세력 큰 것도 숭류건이 아니고 다른 조직들이었으며 이 숭류건은 그냥 옷감 장사나 하는 이 까마득한 후배였죠. 네, 여기서 강바지란 보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입에 착착 들어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왕신춘이 입을 엽니다. 형님 솔직히 우리가 리밍허를 병신 만들어 놓는다 해도 쇼초가 또 와서 우리를 치게 되면 똑같이 당하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예 쇼초를 제거해버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조직원들은 찍소리도 못 내고 더욱 조용합니다. 역시 그들도 속으론 다 알고 있었죠. 나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쇼초가 죽으면 경찰은 누구를 의심하겠냐. 지금 모든 정조 사람들은 나와 쇼초가 원수 사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도망쳤다고 하자. 그럼 이 지역은 우리가 잃는 거잖아. 흑사회 사람들은 이 댄시와 룰링과 같은 킬러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될수록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하려고 하죠. 자기 나와바리나 지키며 이 형님 소리를 들으며 멋있게 살아야지 못하러 망명자가 돼서 이리저리 도망치며 다녀야 합니까? 사람을 죽이면 언젠가는 총살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 보스를
누가 또 따르겠습니까? 조직은 붕괴되게 되죠. 흑사회들은 이때 제일 힘듭니다. 알았어, 내가 좀 고려해 볼게. 우리 먼저 한잔하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동북의 큰 형님들과 많이 틀리죠. 조스랑 리정광은 언제 뭐 고려 같은 거 했었나요? 어? 뭐? 걔네 지금 우리 치러 온다고? 양태야, 도끼 꺼내라. 저쪽에서 칼을 빼고 오면 여기서 포로 먼저 쳤죠. 동북 흑사회는 이렇게 남쪽보다 많이 시원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숭류건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합니다. 샤오초우를 죽이지 않으면 이제 원수도 적겠다. 맨날 얻어 터지느라 옷감 장사도 접어야 되고 조직원들도 다 떠날 테고, 샤오초우를 만약 죽이게 되면 경찰한테 맨날 쫓기게 될 거고,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그는 이어 핸드폰을 꺼내 듭니다. 그는 번호 하나를 삐삐삐 하고 누릅니다. 웨이? 네, 중국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웨이? 라고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여보세요? 랑 같은 뜻이죠.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바로 샤오초우였습니다. 어, 샤오초우야, 나 숭류건이야. 저쪽에서는 대답도 안 합니다. 샤오초우야, 리밍허가 내 부하 뚜젠구를 쑤셔놨는데 가, 그거 너무했다야. 내 동생이 거의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뚜젠구 금마 나 오랫동안 따르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놈이야. 내가 애들 시켜서 그냥 리밍허를 조금만 손봐줄게. 너 예전에 동창이었던 면목 봐서라도 여번만 상관 안 하면 안 되겠냐? 이건 거의 뭐 샤오초우한테 빌고 들었다고 봐도 되죠. 뭐 강아지 같은 소리야. 잘 들어도 만약 리밍허를 손끝 하나 다치게 하면 니네 그 몇 명 안 되는 코플레기들 10배는 돌려줄게 하고 그냥 확 꺼버립니다. 여기서 코플레기란 코 흘리는 뭐 쪼무레기들이란 뜻입니다. 숭류건은 핸드폰을 쥐고 띠띠띠 하는 전화음을 들으며 멍해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이어 핸드폰을 땅에 확 맺히며 워허니 스부량리, 즉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어 그는 땅바닥에 핸드폰을 또 다시 주워서 다른 번호로 합니다. 핸드폰 괜찮나고요? 당연 괜찮죠. 그때 그 벽돌 같은 핸드폰은 호두를 깨서 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가 전화한 곳은 킬러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왕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준아, 나 여기 처리할 늑마가 하나 있어서 그 똘똘한 애들 두 명 보내. 우리 짱수의 우저우라는 곳에서 만나자. 이틀 뒤 숭류건은 왕신충과 함께 한 여관에서 킬러들을 만납니다. 킬러들은 왕창과 리준이라고 불렀답니다. 사실 그들이 쓰는 이름은 다 가짜 이름이죠. 소개 이름이 이름이 왕준이고 킬러들 이름이 왕창과 리준, 뭐 이름 두 글자를 마구 섞어서 다니네요. 나중에 범죄조사 기록부에 나온 대로라면 왕창이 실제 이름은 류위롱이라고 불렀고 완전 전문 킬러였답니다. 나중에 공안에 잡혔을 때 그는 이미 돈을 받고 10명이나 죽였대요. 리쥔은 실제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잡히지도 않았대요. 어? 그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어. 샤워나 하고 좀 쉬어. 숭류건은 그 둘 얼굴을 보고 쉬라고 한 뒤 왕신춘을 데리고 나와 로비에서 의논합니다. 야, 우리 누구 보고 저 킬러들 데리고 샤오초우를 확인시켜주면 좋겠냐? 킬러들까지 다 구했으니 이제 그 킬러들을 데리고 다니며 저기 샤오초우다 죽여! 뭐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대는 사진이 귀했으니 이 킬러들한테 샤오초우 얼굴은 확인시켜줘야 했죠.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잡히면 이 총알 맛을 보게 되는데 누가 그 총대를 메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조직원들 중에 사람은 쓰면 안 됐죠. 왜냐면 얼굴이 너무 팔려서 이 흑사회 사람들은 얼굴 다 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쇼초를 타다서 주위를 어슬렁거리면 금방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고민 끝에 숭류건은 자기 친매부 천화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이름표에 이름이 있죠. 이어 천화를 불러들였고 그 다섯 명은 그 지역이 최고로 좋은 술집에서 한잔합니다.
자녀 두 명이 이번에 해결해야 될 사람은 쇼초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키가 160도 안 되고 겁나게 못생겼어. 이 천화가 니들을 데리고 가서 쇼초 얼굴을 확인시켜 줄 거야. 뭐 칼로 쑤시든지 포를 쏘든지 아니면 뭐 재간 있으면 침을 뱉어서라도 죽이기만 하면 돼. 형님 안심하세요. 저희 프로입니다. 이웃숭 류건은 5만 위엔을 척 내놓습니다. 먼저 절반을 지불하고 일이 끝나면 다른 절반을 지불한다고 이미 약속이 끝난 상태였죠. 두 킬러는 매우 흡족해야 합니다. 이웃숭 류건은 천화한테 또 2만 위엔을 쥐어주면 이거 경비로 써. 아끼지 말고 필요한데 다 쓰고 모자라면 먼저 네 돈 쓰고 나한테 얘기해. 내일 이 둘을 데리고 떠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그 쇼초는 이 지역이 강바지야. 주위에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다닐 거야. 무조건 제일 확실한 순간에 손 써서 보내야 된다. 만약 실패한다? 그럼 그 뒤엔 우린 다 끝난 목숨이야. 알았어? 그들은 하룻밤을 자고 날이 박자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정화는 그 두 킬러를 데리고 기차를 탑니다. 그는 그 두 킬러와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쇼초의 부하들이 눈도장을 피해서였죠. 남쪽의 흑사회는 여기서 보면 좀 세심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한 여관을 잡고 새 호출기 3개를 삽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전화, 숭, 류건, 왕창 이 3명밖에 모르죠. 그리고는 그 두 킬러는 여관에서 맨날 머물러 있고 전화는 맨날 밖에서 쇼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때 전화가 쇼초를 찾아다니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었죠. 이 짱보린 편에서의 망명자 이 순다홍이 거짓 차림으로 매일 그때 그 이미 큰형님이 된 허위를 찾는 거랑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이런 쇼초 같은 큰형님들은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많았기에 어디 다니면 그냥 조용하게 조심하게 다녔었죠. 일주일 돌아다녔는데 못 찾아서 숭 류건한테 알려줍니다. 뭐? 아직도 못 찾았어? 킬러들 여관부터 먼저 받고 전화는 두 킬러를 데리고 다른 여관으로 자리 잡고 또 계속하여 나와서 뭐 고급 사우나, 뭐 술집, 파치고장, 창녀촌 등을 그냥 싸돌아 다닙니다. 그렇게 신바닥이 다 닳도록 수문안이나 찾았는데도 쇼초의 그림자도 못 구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화만 찾은 게 아닙니다. 숭 류건도 그냥 돈을 막 뿌리면서 인맥이 좀 넓은 사람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쇼초가 지금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냈습니다. 이 광주는 한국이 광주가 아니고 그 광둥성에 있는 광저우라는 곳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이 빠이윈취라는 곳에 우리 한국분들 엄청 많아요. 전화는 그 두 킬러를 데리고 광저우로 가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쇼초가 광저우를 떠나 또 정저우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야,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또 기차에서 내리고 정저우로 돌아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렇게 정저우에도 다시 도착하고 두 킬러는 여관에 머무르 있고 전화는 또 싸돌아다니면서 쇼초를 찾습니다. 이어 그렇게 며칠 뒤 지난 후 그는 끝내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그 쇼초를 찾아냅니다. 쇼초는 그때 한 고급 호텔 앞에 있었는데 키가 작고 이 못생겨도 옷은 완전 그 흑사회 큰형님처럼 부티 촤촤 넘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에는 이 식지 손가락만큼 굵은 금목걸이를 딱 하고 오른손 손가락에는 세 개의 금과 다이아로 된 굵은 반지를 딱 끼고 또 이 손가락에는 시가 담배를 딱 하고 네 근데 그 발목에는 용 모양으로 된 금팔찌를 딱 하고 온몸에는 그냥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다고 합니다. 이후 또 아우가 차문을 척 열어주자 뒷좌석에 척 앉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재빨리 그 차번호를 기억하고 택시를 잡고 그 뒤를 따릅니다. 쇼초는 한 아파트에서 내렸고 정화는 좀 떨어진 곳에서 내립니다. 그는 마침 그 곁에서 장기놀이를 하는 아저씨를 틈에 낑겨서 쇼초가 올라간 그 아파트를 세심히 관찰합니다. 지금 감히 찾아가지 못했죠. 갑자기 또 쇼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한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자 정화는 그 아파트로 다가갑니다. 헐, 하지만 그 많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찾죠? 하지만 올려다 보니 딱 한 집만 에어컨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희귀했을 때라 아마 저 집이라고 짐작합니다. 이어 그는 급히 공용전화로 달려가 두 킬러들한테 호출을 보냅니다. 강아지를 찾았으니 우리 밤 7시에 이 주소에서 보자. 두 킬러는 그 호출을 받고 겁나게 기뻐하죠. 야, 너 이놈아 때문에 한 달 동안 여관에서 썩었는데 니는 한 달 동안 멋있게 잘 살았겠다. 이제 슬슬 그 목줄을 따주지. 그들은 비수총을 챙깁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전업 킬러들이 즐겨 쓰는 잡채로 제작한 권총인데요. 권총 앞에 비수를 장착했죠. 이 총은 탄약이 네 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방을 다 쏘고도 또 필요하면 비수로 그냥 내리찍는 거였죠. 정화는 집합장소에서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에? 저 멀리서 그 두 킬러가 오고는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또 이 얼빠자전거 있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가 없어서 몸집이 커다란 왕창이 그냥 앞에 엉덩이를 사선으로 타고 안고 이 리쥔이 왕창을 뒤에서 안으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자, 그 형님들 킬러들은 검은 골목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멋있게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런 망측한 자세로 당당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요? 야, 임마, 이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 영화는 영화야, 임마. 그들 셋은 그 에어컨이 있는 집으로 조용하게 올라갔는데 이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그냥 쾅쾅쾅 나고 사람들은 또 쿵쿵쿵 하고 춤을 추며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사람들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어 그들은 나와서 여관으로 갑니다. 이튿날인 1993년 7월 23일 저녁 8시 그들 셋은 이번엔 택시를 타고 다시 그 아파트로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 에어컨이 있는 집은 전등이 꺼져 있습니다. 오케이, 더 좋았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니까 밖에서 그냥 보고 확인하고 잡으면 되죠. 집에 있으면 또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이어 그들은 어두컴컴한 곳을 선택하고 그 아파트 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어 왕창은 그 비수총을 두 개 꺼내고 리쥔한테 하나 줍니다. 전화는 그 비수총을 보자 그냥 눈에서 빛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와, 역시 전업 킬러들은 다르네. 이 총에 비수까지 꽂혀있고 졸라게 멋있네. 왕창은 아무 말 없이 또 비수 두 사를 꺼내서 하나는 리쥔을 주고 다른 하나는 전화를 줍니다. 네? 이건 왜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요, 전화는 그냥 쇼초 얼굴만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비수를 주니 이 생각이 짧았던 전화는 그걸 모르고 넙적 받았다고 합니다. 송류건이 전화한테 안내를 맡겼지 사람을 죽이라고는 시키지 않았잖아요. 전화가 칼로 쑤셔 죽일 거면 킬러를 왜 10만원 주고 써요? 그냥 친매부인 전화를 그냥 다 챙겨주고 말죠. 근데 머리가 나빴던 그 전화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비수를 넙적 받아 챙깁니다. 그리고는 나도 킬러야 라고 생각하죠. 얘는 처음이니까 이 두 킬러랑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멀리서 한 차량이 아파트를 향해 쫙 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택시였어요. 그 택시는 아파트 바로 문 앞에 멈췄고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샤오초의 와이프였고 이어 또 앞에서 조수석에서 한 곰같이 생긴 웅장한 남자가 나옵니다. 샤오초의 보디가드였던 왕빈이었죠. 이어 세 번째로 내린 건 샤오초였습니다. 제, 저 제일 키 작은 눈마가 샤오초다. 잘 봐도! 정화는 그 두 킬러한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원래 이러면 정화의 임무는 끝이잖아요. 하지만 두 킬러가 그들 셋을 뒤따라 조용하게 올라가는데 전화도 못 모르고 함께 올라갑니다. 지도 킬러인 줄 알아요. 그 순서는 왕창이 제일 앞에서 걷고 가운데서 전화가 걷고 제일 뒤에서 리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샤오초의 목을 딸 때 뭐 전략 같은 거 세운 게 없었죠. 왕창과 리쥔은 그냥 프로니 호흡이 맞게 그냥 척척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 계획에도 없었던 전화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칼을 잡고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앞에 샤오초 3명은 5층에서 멈춰섰고 여자가 그 가방 안에서 키를 찾습니다. 바로 이때 뒤에서 3명이 나타납니다. 왕창과 리쥔은 둘 다 총을 꺼내서 샤오초한테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이 두 방을 쏘고 난 뒤에도 그 총 앞에 빗으로 쇼초의 목을 확 따버립니다. 확실하게 그냥 목숨을 끊으려는 거죠. 하지만 이때 가운데 서 있던 청화도 못 모르고 따라가서 자기 빗으로 쇼초의 배를 확 갈라놓습니다. 그 총을 쏘고 총빗으로 찍는 시간은 기껏해야 그냥 몇 초 이내에 벌어진 거죠. 덩치 큰 쇼초의 보디가드 왕비는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그 중에 좀 엉성해 보였던 청화의 멱살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여자도 깍 하고 소리 지렸죠. 이어 두 킬러는 그 보디가드를 향해 난도질을 해댑니다. 그 집 앞에 복도는요 엄청 좁았습니다. 이 한층 올라가면 집이 두 개만 있는 그런 작은 복도에서 칼질에 주먹질에 그냥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복잡해지자 다른 집들에서는 문을 빼꼼히 열고보는 집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이어 두 킬러는 더 조바심이 났죠. 이 보디가드는요 몸집도 곰 같았지만 싸움 실력 엄청 났답니다. 그는 천화를 앞으로 향하게 하고 그 목을 꽉 잡아서 방패로 삼고 또 자신이 차고 있던 비수를 뽑아서 그 두 킬러랑 칼싸움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대요. 이때 리쥔이 그 보디가드를 향해 칼을 날리다가 그 칼이 천화의 가슴에 콱 찌르게 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왜 거기 나서서 저기 방패가 되고 또 칼까지 맞는 겁니까? 이어 천화는 칼을 한번 맞고 제정신 들였던지 빠져나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자신이 빗으로 보디가드의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이어 보디가드는 어이쿠 하면서 자기의 옆구리를 잡을 때 그 두 킬러는 한 명이 그의 가슴을 향해 빗으로 꽂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목줄을 그냥 확 긁었다고 합니다. 천화는 지 가슴을 움켜쥐고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데 또 그 여자가 막 소리치면서 천화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왜 다들 불쌍한 천화만 갖고 이러죠? 천화는 또 뻐덕거리면서 그 칼로 그 여자를 향해 몇 번 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죠. 이어 두 킬러도 천화 뒤를 막 따라서 도망칩니다. 그들은 정문으로 안 나가고 사전에 봐왔던 후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후문으로 나가고 벽돌 담장을 하나 넘자 천화는 덜썩 주저앉습니다. 온 가슴에 그냥 피가 흠뻑 젖어 있었죠. 왕창은 야, 너 뭐냐? 네가 왜 칼 맞았어? 저 놈아가. 정화는 리쥔을 가르치며 힘들게 얘기합니다. 야, 리쥔아, 너 정화는 왜 찍은 거야? 내가? 내가 언제? 왜? 너 아까 찍었잖아, 임마. 어허, 그래? 우리가 널 찍었단 말이지? 왕창은 씩 웃으면서 정화한테로 다가갑니다. 이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쇼초를 죽일 때 리쥔은 걸리적거리는 그 천화를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찍었단 말이지. 왕창은 천화한테 쓱 다가와서는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먼저 급히 피를 좀 먹게 한 거였죠. 그리고는 천화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이 정저우 제일 큰 병원인 제4인민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천화만 내려주고 이 냉혈 인간들은 그대로 갑니다. 어이, 형씨들, 왕신출 알지? 걔한테 좀 연락해서 이 병원에 와달라고 해줄래? 나 칼까지 맞았는데 그만큼은 해줄 수 있잖아. 어? 알았어, 알았어. 바이바이. 천화는 혼자서 뚜벅뚜벅거리며 힘들게 병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상처를 꾹 누르고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왕신추는 안 옵니다. 이어 그는 힘들게 일어나 IC카드로 병원 안에 공용 전화로 갑니다. 왕신추이냐? 야, 내 지금 칼 맞아서 제4병원에 있다. 빨리 좀 와줄래? 아, 그래? 알았어, 나 금방 갈게. 천화는 전화기를 놓고 또 한참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못 버텼죠. 자꾸 이 잠이 솔솔 몰려오는데 일단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이어 힘들게 몸을 이끌고 응급실로 갑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슴에 피가 이미 흠뻑 젖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 호사들이 그냥 보고 지나칩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동료를 기다렸다가
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냥 가서 들어누우면 되는 일을. 근데 유일한 가능성은 그가 살인에 참가해서 이 경찰에 잡힐까봐 동료를 부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살짝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천화가 그 전에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왕신춘이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어떻게 남겼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신춘은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뭐 범죄조사 기록부 같은 거 없어요 얘는. 그러면 이 시기에 송류건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송류건은 그때 그 리밍허한테 칼 맞았던 뚜젠궈를 데리고 수저우로 갑니다. 거기는 관광하기 아주 좋은 도시인데요.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제일 좋은 호텔에 제 이름 석자로 그냥 척 방을 만들고는 쇼우처우를 작업하는 저녁에는 아예 그 호텔 안에서 그냥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웨이터들을 바라는 거였죠. 나 지금 여기 있다! 라는 것을요. 최고급 요리를 시켜놓고 웨이터 두 명을 팁을 주어 그냥 자기들 곁에 그냥 딱 붙어서 서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긴장했죠. 이어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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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어, 웨이? 하, 그래? 알았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술상을 정비하고 새로 똑같이 한 상 올리거라. 다른 부하한테서 샤오처가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숭류건은 그냥 너무도 기뻐서 그 최고로 비싼 요리를 치우고 다시 한 상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뚜젠궈랑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기 시작합니다. 뚜젠궈야, 형이 뭐라고 했냐? 어? 꼭 복수해 준다고 했지? 어디 감히 숭류건이 사람을 건드려. 그게 아무리 천하의 쇼초라 할지라도 내 아주 그냥 칼탕을 쳐드리리라. 형님, 이 뚜젠궈의 목숨은 이제부터 형님 겁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그 둘은 아예 사극을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숭류건은 자기들 부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명실공히 정조의 흑사회 강바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바즈란 한 개 지역이 보스를 얘기합니다. 어, 샤오초의 물류회사도 챙기고, 옷감시장 쪽에도 이제 경쟁자가 없을 거고, 또 뭐가 있더라? 숭류건은 그냥 달달한 생각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겨우 잠에서 깬 그는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그냥 수십 통이 와 있습니다. 뭐지? 축하 전화인가? 그는 부재중 전화를 하나 걸어봤는데, 형님, 천화가 쇼초를 작업할 때 칼 맞았대요. 지금 제4인민병원에 있는데 경찰들이 이미 와서 장악했대요. 숭류건은 전화기를 잡고 멍해 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죠? 천화! 천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싶었겠죠. 천화야, 얼굴이나 확인시켜 줘랬더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임마. 이건 뭐 다 된 밥에 재를 그냥 확 뿌린 거죠. 그들은 짐을 얼른 싸고 다른 지역인 상하이로 갑니다. 며칠 안 지나 또다시 전화 옵니다. 형님, 형님이 들통났습니다. 쇼초의 마누라가 안 죽었고 천화를 범인으로 지목했대요. 알아 임마, 열받으니까 끊어. 아니 잠깐만 형님, 지금 경찰만 형님을 수배하는 게 아닙니다. 샤오초이 조직에서 형님 목을 60만 위엔에 살겠다고 이미 킬러들 세계에 전달지를 그냥 쫙 뿌렸습니다. 와, 이거 망명자가 안 될라고 킬러들을 썼는데 이건 뭐 헤이바이량도, 즉 경찰들과 킬러 조직 두 쪽이 수배를 아주 쌍쌍으로 맞게 됐네요. 그들은 또 상하이를 떠나 원저우로 갑니다. 그나마 숭류건은 돈이 좀 있었으니 다른 망명자들처럼 사람을 죽이고 뭐 돈을 빼앗으며 그럴 필요는 없었죠. 원저우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오픈하고 조용하게 지냅니다. 그럼 그들이 나와버린 옷감 장사는 넘버2인 마시엔저우가 맡게 되었죠. 마시엔저우도 전에는 다른 조직이 따서, 즉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머리는 쓰지 않고 이 주먹부터 나가는 무식한 돌격대장이었죠.
그는 주먹밖에 쓸 줄 모르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머리 좋은 숭류건과 함께 합작한 거였습니다. 쇼초가 죽은 지 한 달 된 어느 날, 그는 아들과 수하 몇몇 부하들 데리고 야식 먹으러 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 호거 그리고 뭐 볶음 요리, 양꼬치 등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술안주로 끝내주는 건 밤에 야시장에 가셔서 야식을 먹는 겁니다. 이 양꼬치에 팽이버섯, 부추, 건두부 등등을 막 섞어서 양념에 그냥 팍팍 쳐서 막 구워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또 저녁에 치안도 잘 됐으니 가서 그냥 야식에 맥주를 딱 하면 그냥 아주 끝내주죠. 마샨조는 그렇게 식구들 데리고 기분 좋게 야식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이 그 숭류건이 쫄다고 뭐더라 임마 아이가 마샨조가 그쪽을 돌아보니 쇼초의 부하 두원싱이었고 다른 하나는 리핑이었습니다. 이 리핑은 숭류건, 쇼초, 리밍허 이들과 모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중등학교 어느 반이었는지 살벌하군요. 흑사회 형님들이 한 반에 그리 많이 나오다니요. 리핑은 곁에서 난처해서 마샨조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술 취했으니 한번 봐주라고 합니다. 그때 리핑도 다른 조직이었고 특히 숭류건이 동창인 면목을 봐줘야 했죠. 이어 마샨조는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합니다. 이야 이 비겁한 숭류건이 쫄따구들아! 너네 힘으로 안되니까 뒤통수를 쳐? 야이 액액액액액액들아! 쇼초부하는 술에 그냥 떡이 되어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욕을 그냥 다 내뱉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날 마샨조가 아들을 데리고 안 갔다면 아마도 그냥 자리를 뜨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었겠는데 아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대니 마샨조는 돌아버립니다. 이어 보다 못한 곁에 부하가 일어나는 걸 말리고 야 내 아들을 빨리 저 뒤로 빼서 집에 보내. 그리고는 그가 직접 쇼초 부하한테로 다가갑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솔솔 내리고 있어서 이 그의 곁에는 파라솔을 지금 막 만드는 중이었어요. 그 파라솔 밑에는 망치가 보입니다. 마샨조는 그 망치를 집어들자 쇼초의 부하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도망치려고 확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술에 너무 떡이 된 그는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그냥 앞으로 푹 꼬꾸라집니다. 뒤에서는 이슬비를 맞으며 마샨조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고 있습니다. 숭류건이 동창생은 곁에서 찍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무식하기로 이름난 돌격대장 마샨조 앞을 막았다가 대가리 뽀개지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어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가 그냥 두개골을 뽀개는 소리가 당당당 하고 났답니다. 쇼초 부하는 쇼초를 따라 즉사하고 맙니다. 마샨조도 부하 두 명을 데리고 외지로 도망칩니다. 그는 산먼샤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넘버2까지 만명자가 되어버리니 조직은 넘버4 왕정광이 맡게 됩니다. 넘버3 허홍사는 이때까지 그냥 숭류건과 관계는 좋았지만 그 조직에 가입은 안 했죠. 왜냐면 그는 그때 돈도 많았고 부하도 많고 뭐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말이죠. 나중에 잡혔을 때도 항상 그랬답니다. 아 그 숭류건과 마샨조 이놈아들 이거 안 돼. 나보다 레벨이 많이 떨어져. 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이야기 주인공을 이 왕정광으로 잡을까 아니면 숭류건으로 잡을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왜냐면 왕정광의 활약이 너무도 많고 이 길고 복잡하거든요. 왕정광과 왕신추는 조직이 나와바리를 관리하니 돈이 좀 짭짤하게 들어왔습니다. 별 할 일도 없었죠. 가게는 부하들이 다 봐주고 맨날 그냥 술에 쩔어 다닙니다. 그러다 1994년 초 넘버3 허홍산이 왕정광한테 전화옵니다. 다들 그전부터 면목은 알고 있었죠. 어 왕정광아 어떻게 오늘 시간 되냐? 우리 만나서 한잔하면 비즈니스나 한번 의논해 볼까? 왕정광은 허홍산이 부르자 얼싸좋다 하고 달려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허홍산은 숭류건보다도 실력이 더 있었죠.
그 시대에 그렇게 귀했던 벤츠를 갖고 다녔으며 이 조직이 실력도 괜찮았죠. 그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무슨 장사할 거 있으면 영향력 있는 흑사회들과 함께 합작했답니다. 그러면 그 흑사회들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고 뭐 돈도 편안하게 벌고 흑사회 조직과도 더 친해져서 사회에서 영향력도 더 강해지죠. 지금 정조에서 제일 핫한 조직이 바로 숭류건인데 다 도망치고 왕정광밖에 없으니 얘랑 해도 숭류건과 함께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이어 허홍사는 자신이 벤츠를 끌고 왕정관 데리러 갔답니다. 왕정관은 왕신충과 함께 있는데 천하의 허홍산이 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그 벤츠를 끌고 데리러 오니 그냥 입이 헤벌레해 합니다. 어이 왕정관아, 요즘 뭐해? 심심하지? 동생들이 가게를 다 봐주잖아. 에이 그렇지, 아주 매우 심심하지. 할 일이 없어 따분해 죽겠다 야. 그렇지, 남자는 큰 돈을 벌어야 해. 나 지금 생각해 놓은 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관심 있나? 돈 버는데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어떤 건데?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넘버3 허홍사는 넘버4 왕정광한테 제안합니다. 합작하여 짝퉁담배 공장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실 짝퉁담배는요, 펑이었습니다. 이건 짝퉁술이나 다른 짝퉁 물건과 다릅니다. 그 짝퉁을 피워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담배 맛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보통 평민들은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아주 그냥 펑이었습니다. 왕정광은 아 그거 뭉칫돈 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할 줄 모르잖아. 가짜 담배 만드는 거? 그럼 겁나게 쉬워. 설비만 사다 놓고 직원 몇 명만 쓰면 돼. 우리 그냥 세 가지 담배만 하자. 중화, 후룽왕, 홍타산. 이거 만들기만 하면 판매는 나한테 맡겨. 판로는 다 이미 알아봐 놨지. 제일 중요한 판매까지 문제없다고 하자 그 둘은 당장에서 그냥 오케이 합니다. 며칠 뒤 그들은 한 사람당 10만 위엔씩 총 30만 위엔을 투자하여 짝퉁 담배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어디 그리 쉽게 되나요? 운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얘네는 그들이 오픈하자마자 정부에서는 짝퉁 담배를 그냥 겁나게 족칩니다. 생산은 가득해놨는데 팔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쪽박치게 생겼죠. 10만 위엔이란 돈은 넘버3 허홍산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왕정광과 왕신춘한테는 거의 전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술 마시면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사람들 쥐어패서 겨우 모아놓은 10만 위엔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 됐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자돈까지 빌려서 투자했는데 야 이렇게 허무하게는 못 끝냅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든 다시 벌어와야죠. 왕신촌도 한숨을 풀풀 쉬며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 돈을 다시 벌 수 없다. 그 돈을 모은 것도 숭류건과 마샨저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지금 우리 둘로만 어딘도 없다야. 형님,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부당한 방법이라도 써야죠. 지금 0부터 시작해서 10만 위엔을 모으려면 강도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하는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옷감 장사했던 그들은 옷감을 도매하여 이 수송하는 물류 트럭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물류로 그 오는 절차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한 개 트럭에는 고급 비단을 많이 실으면 200만 위엔 정도까지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200만 위엔이면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때는 강도죄도 금액이 많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사형을 두 번 하고도 남았죠. 그들은 아예 강도질도 하고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자신들만 갖고는 힘들다는 걸 느끼고 선젠중과 판창 두 명을 찾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게 되면 선젠중은 넘버3 허홍산이 부하이고 판창은 넘버2 마시엔저우이 부하입니다. 이 둘도 쩐이 그냥 겁나게 급했죠. 선젠중아, 판창아, 우리 눈 감고 그냥 딱 한껏만 하자. 지금 시대에 큰 가게를 하고 회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 어디 정직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냐.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들은 의논하던 중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다들 운전을 할 줄 알았으나 그 엄청 큰 트럭은 안 됐죠. 현장에서 배우면 운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큰 트럭이 전문 운전기사 한 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어 왕신초는 자기 동창 한 명이 리진화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전문 트럭 운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겁나게 힘들게 운전하는데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요즘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생활난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작업 들어가면 되겠네. 네가 한번 기회 만들어 봐. 1995년 중국 제일 큰 명절 설 연휴 기가가 끝나고 왕신초는 리진화를 불러 술 한잔 합니다. 술이 좀 몇 잔 들어가고 알딸딸해지자 왕신초는 리진화한테 묻습니다. 어이 친구야, 너 하는 일은 어때? 할만해? 리진화는 뭐 당연 죽는 소리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힘든데 수입은 얼마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이어 왕신초는 사회를 탓합니다. 너 왜 이리 힘든 줄 알아? 이게 다 이 몹쓸 사회 때문이지. 어? 너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거짓신세밖에 안 되는 이런 사회는 그냥 빨리 망해야 돼 하면서요. 리진화는 얼쏘 얼쏘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어차피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고분고분 착하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 우리도 이제 불법을 해서라도 한껏 멋있게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개고생하고 돈에 시들리면서 죽어야 돼. 이어 리진화는 조용하게 듣고 있으며 마음이 좀 흔들리는 듯 해보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주위 봐봐. 그 잘나가는 사람들 어디 남들 밑에서 고분고분 일해서 돈을 모아서 뭐 성공한 사람 있나? 다들 한건 크게 하고 목돈을 챙겨. 뭐 그래야 투자도 하고 멋있게 살고 그러는 거지. 이어 리진화는 입을 엽니다. 네 말도 도리가 있다야. 근데 우리 뭘 불법적인 거 한 건을 하면 되냐? 천천히 알아봐야지. 그런 기회가 뭐 쉽게 쉽게 오는 줄 알아? 나중에 그런 기회 오면 넌 그냥 딱 잡아야 돼. 보셨나요? 왕신초는 술 한잔 하면 리진화한테 두 가지를 그냥 머리에 새기게 만듭니다. 첫째는 불법이라도 한 건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둘째는 그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다. 만약 너한테 오면 넌 꽉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뇌시키죠. 만약 이날 왕신촌이 계획까지 말해버리면 리진화는 그 계획을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몇 번을 계속 이렇게 조바심을 내게 만들면 얘는 그 계획을 듣게 되면 그냥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끼를 그냥 덥석 물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세 번을 만나서 세뇌를 시키고 드디어 리진화를 꼬셔서 합류시킵니다. 왕정광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트럭 하나를 세우고 안에 사람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비단을 팔아서 목돈을 챙긴다 이겁니다. 리진화는 맨날 이런 비단을 운송했던 사람이었길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제의를 합니다. 첫째, 아무 트럭이나 목표로 하면 안 된다. 비단에도 비싼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고 싸구려를 운송하는 차량도 있으니 우리는 먼저 그 도매시장에 가야 한다. 우리 도매시장에 가서 그 트럭에 담는 걸 잘 관찰해야 해. 제일 비싼 비단을 많이 운송하는 그 트럭을 찜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럭은 고속도로에서 손을 든다고 해서 세워줄 필요가 없다. 네가 칼이든 총이든 뭐 갖고 앞을 막는다 해도 그 트럭은 그냥 차로 탕 치면서 죽이면서 그냥 쭉 지나가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어? 그럼 어떡해? 고속도로에서 트럭은 못이 오면 우리 계획 다 숲으로 돌아가. 에이 급해 말고 잘 들어. 달리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야 하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어. 그 유일한 경우는 바로 경찰이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경찰복의 수갑, 경찰등 등을 모두 구하고 경찰로 변장하면 그 트럭을 세울 수 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공명처럼 세 차례 방문해서 청해온 거 그 쓸모가 단단히 있네요. 경찰복이랑 수갑, 경찰등 등은 경찰용품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했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요. 문제는 경찰차였습니다. 어디 가서 오리지널 경찰차를 구해오기 힘들었죠.
하지만 머리가 좋았던 왕정광을 막을 순 없었죠. 그는 중고 승합차 한 대 사오고 위조된 차량 번호를 하나 구입하고 어두운 밤길에서 경찰등을 켜고 위조된 차량 번호를 바꾸면 그냥 경찰차 비슷해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한밤중에 앞에 경찰등이 막 켜져 있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막으면 별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은 4만 위엔을 주고 중고 승합차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이틀이란 시간을 들여 그냥 차 구석구석 싹 다 청소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어 그들 5명은 그 차를 운전하고 경찰용품 상점에 갑니다. 경찰복 2벌, 수갑 5개,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찰봉 하나, 그리고 경찰등을 삽니다. 그때는 경찰증 같은 걸 안 보여줘도 그냥 구매할 수가 있었대요. 법이 너무도 허술했죠. 그들은 구매하자마자 집에 가지도 않고 즉시 출발합니다. 어지간히 급한 분들이 아니었죠. 서로 번갈아가며 운전하며 꽝둥으로 운전해 갑니다. 꽝둥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제일 큰 비단 도매 시장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꽝둥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왕정광은 뒤에 누워서 한마디 묻습니다. 에이, 우리 차량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차량 안에 사람들 몽땅 죽이겠냐? 네? 까짓 거 차량 세우고 들어가서 칼로 막 쑤셔대면 되잖아요. 아? 피가 막 튕기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속도로에 운송 트럭이 엄청 많아. 그럼 망치로 기절시킬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너 그 운송 차량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 혹시 인원이 우리랑 비슷하면 어떡해? 그리고 걔네가 몸집이 더 좋아서 우리가 싸움에서 밀리면 어떡할래? 또 조용합니다. 자세히 좀 생각해봐. 난 먼저 눈 좀 감을게. 왕정광은 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얘는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두었지만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아직 얘네 사이가 애매했거든요. 왕신추는 왕정광이 부하였지만 다른 애들은 아직 왕정광을 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얘네 보고 골머리를 앓게 하고 이 안 될 때 자신이 아이디를 척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죠. 주먹만 갖고 큰 형님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어 한참 지나도 마땅한 방안이 안 나오자 왕정광은 입을 엽니다. 왕정광은 그럼 과연 어떤 계획을 얘기했을까요? 시청자 형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6회에서 그들은 트럭을 세우고 4명을 싹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다른 트럭이 빵빵빵빵 거리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어 리진화와 왕정광은 바짝 긴장합니다. 리진화가 창문을 내리자 어이 고향분 뭔 트럭을 그 천천히 운전해, 우리 먼저 간대 빠이빠이 하고 쌩하고 초과하며 갑니다. 아, 저 싱거운 녀석들 식은땀이 다 났네. 이 차량 주인이랑 또 아는 사이인 줄. 사실 중국에서는 이 고속도로 버스에서 이런 싱거운 인사는 맨날 진행됩니다. 제가 단체를 진행했던 관광버스도 똑같아요. 곁에 아는 차량이 지나가면 아예 그냥 수평으로 운전하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빵빵 거려도 비키지 않고 계속합니다. 또 빵빵빵빵 거리면 어? 이 녀석 봐라. 야! 차 세워! 하고는 차에서 내려 또 주먹치기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내던 곳은 아바주 장족과 창족이 자치주다 보니 더 살벌합니다. 중국에서는요, 모든 민족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없는데 장족만은 허가해 줍니다. 민속 풍습이라고요. 제가 중경공상대학을 다녔는데 거기 장족 친구 한 명이 항상 이런 칼을 옆구리에 척 차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겁나게 간지났었죠. 여기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저희 그 구체구 관광버스 기사님들 다 장족인데 보통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체육도 매우 우람지고 이 해발이 높고 자외선이 많다 보니 꺼웬홍이라고 고원홍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이 자외선에 그냥 그슬려서 피부가 검고 붉으슴했어요. 그 기사님들 중에는 전설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전설이라면 일본 단체가 왔는데 그 일본 단체 중에 한 일본 아줌마가 그 단체 버스 장족 기사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갖고
뭐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룻밤이 성사됐대요. 그 일본 아줌마는 나중에 가면서 연신 고맙다며 50만 위엔을 그 기사님한테 주고 가더랍니다. 그때가 아마 2006년이던가 그 시기였는데 한화로 한 9천만 원 정도 됐죠. 큰 돈이죠. 제가 가이드했던 이 아바주 장족 창족 자치주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속 습관이 많습니다. 그 대표로는 일처다부제와 천장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나왔던 바에 조금 더 할게요. 일처다부제, 말 그대로 여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쟤 잘생겼네 딱 잡아오고, 쟤 돈 많네 딱 잡아오고, 쟤 엄청 크네 딱 잡아오고, 키가 크다는 겁니다. 키가. 오해들 마시고요. 이렇게 남편들을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딱딱 잡아오면 여기 여성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일처다부제는 친구 사이, 부자 사이, 친모녀 간, 그리고 친형제 간 사이 뭐 등 여러 가지 일처다부제가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말 그대로 친구 사이에는 친구 뭐 두 명이나 세 명이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동네에서는 그냥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대부분 삼각관계 때문에 모든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여기선 친구 사이에 그냥 한 여자를 좋아하면 그냥 함께 결혼하면 되었으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부자 사이 일처다부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만약 한 개 가정에 남편 두 명과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와이프가 죽었다. 그러면 새로 와이프를 들이면 그 두 남편의 아들까지 이 세 명이서 한 여자와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모녀 간의 관계인데요. 이건 다처다부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주 큰일 나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욕을 많이 먹던데 여기 장족 지구는 별로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 여자가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돼서 더 환영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딸을 낳았는데 생활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딸과 엄마가 함께 한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녀간이 일부 다처제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는 앞에 두 경우보다 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형제지간이 일처다부제. 지금도 서장 띵칭센이 띵칭촌에는 가정이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257명이고 평균 한 가족에 2.29명이라고 합니다. 창두현이 토바촌에는 일처이부제 가구가 7가구, 일처삼부제 가족이 5가구가 생활하고 있답니다. 서장 라싸 지구에는 그 생활 환경이 빈약하여 한 가족에 남자 한 명이 일해서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에 아들 여러 명이면 다 따로 가정을 이루면 재산이 흩어져서 다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그 아들들을 그냥 한 부인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밤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저녁에 그 부인 방에 다른 형제가 들어가면 자기 모자나 뭐 손수건 등을 밖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자리를 썩 피해주죠. 만약에 말입니다. 일부 다처제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일처다부제이면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애를 낳으면 친아버지를 모르죠. 일부 다처제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처다부제이면 그 낳은 아기가 아빠가 누군지 그 친엄마도 모를 겁니다. 아마 매일 밤마다 바꿔서 관계가 성사될 텐데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엄마들이 다 안다고 뭐 그냥 평생 비밀로 묻혀준다고 합니다. 그거 알 수 있나? 어떻게 알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아기들이 집에 그 어르신들을 부르는 호칭도 문제가 되겠죠?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마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밑에 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부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그냥 모두 다 아빠라고 부르는 집들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명, 4명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하면 여기 여자들 시집 못 가는 여자들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생활 조건이 괜찮은 집들은 또 일부 다처제를 쓰거든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구체구에서 손님을 받을 때 황룡공항이라는 이 해발이 3,400m 되는 공항에서 손님을 받습니다. 이때 공항에는 맨날 그 악세사리를 파는 장족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명이 한 15살 돼 보이는 장족 여자애 두 명이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둘은 친자매인데 함께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많이 당황했죠. 그때 제 나이가 22살인가 2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한 14살 돼 보이는 것 같았고 동생은 아마 1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냥 그 액세서리를 몇 개 사주고 보냈죠. 그 청장고원에서 자란 맑은 눈빛과 이 천진스러웠던 그 맑은 웃음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요, 파란만장한 이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어봐서 별 희한한 썰들이 많습니다. 기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썰이 또 길어졌네요. 왕정광 일당은 또 며칠 동안 꼬박 운전하여 이 정조의 전에 찜해놓은 창고에 도착합니다. 밑에 부하들을 시켜 고급 비단들을 부리우죠. 이어 뭘 해야죠? 네, 바로 제일 급한 건 트럭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미 다 생각해 놓은 그 왕정광이었지만 또 부하들을 시험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트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선젠중은 피식 웃으며 얘기합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 그냥 처박아 두면 그만 아닙니까? 맞아 맞아, 어디든 버리면 되지 뭔 상관이야. 야, 그게 뭔 상관이냐니. 그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면 이쪽에서 수사 들어갈 게 아니야. 우리 쪽에서 수사 들어가면 어떻게든 잡히게 돼 있어. 어, 그래요? 그럼 우리 허베에다 버릴까요? 얘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허난, 즉 남쪽이고 허베이는 금방 위쪽입니다. 그들은 지들끼리 떠들다가 또 왕정광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제 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왕정광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너 가까이다 버리면 경찰은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옷감들을 다 수색한단 말이야. 수색하다 보면 덜미를 잡히는 건 그냥 시간 문제다 그거. 우선 차에 타. 내 아주 기가 막히는데 알려줄게. 그들은 차량 두 대로 허난에서 출발하여 텐진을 거쳐 산하관으로 향합니다. 점점 더 위쪽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왕정광은 차 안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이들도 물어보기 좀 그래갖고 그냥 조용하게 갑니다. 이어 산하관을 지나자 왕정광은 입을 엽니다. 얘들아, 흑사회 애들 제일로 심각한 데가 어디야? 동북 아그들 아니여. 우리 이 차를 동북에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경찰들은 동북의 애들을 또 하나하나 수사하겠지. 야, 겁나게 치사했죠. 사실 남방 애들 이렇게 일을 질러놓고 동북 흑사회에 떠넘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북경에서 나이트를 봐주던 형님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쪽에 흑사회에서 나려는 사람들 북경 사람인 거 다 아는데 꼭 동북 사투리를 쓰며 이 동북 사람인 척 하고 있답니다. 이 동북 사투리가 좀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그들은 면영성의 신청이란 곳에 도착하고 녹색 페인트를 사서 차를 그냥 올 녹색으로 칠하고는 한 대형 주차장에 세우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승합차에 앉아 다시 허난 정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허북성에서 떠내려온 시체 두 구를 발견하였는데 이미 다 부패된 상태라 신원 파악하기 어려웠고 동북에서도 트럭이 발견되었는데 도무지 그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트럭은 그 뒤에 8년이 지나서야 겨우 밝혀졌다고 합니다. 왕정광 일당은 정조로 돌아와서 그 비단들을 처리하였는데 1995년 4월 정조시 방지품 대세계라는 이 도매 시장에서 모두 저가로 처리하였답니다. 얼마나 저가로 처리하였냐면 180만 위엔어치 그 비단을 80만 위엔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80만 위엔을 6인분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15만 위엔씩 받았죠. 5명이니까 이 남은 1인분은 왕정광과 왕신춘이 더 받습니다. 얘네가 필요한 경비들을 먼저 냈거든요. 그러면 180만 위엔어치 그 비단을 80만 위엔에 처리한 거, 이거 너무 막 처리한 거 아닐까요? 누구라도 한 번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견을 냈던 것은 판창입니다. 그는 마샨조의 직속 부하자는 어이 남은 거 더 챙겨줘. 뭔 남은 거?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내 모조린가 하니?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80만 위에 넘겼다고? 그것도 넘길 때 니네 둘만 아는 사람들한테? 그거 없는 거 없다 자꾸 어디서 만들어 나오래? 판창은 실질적으로 잡은 증거가 없으니 그냥 할 수 없이 그러고 맙니다. 이길 자신감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지 왜 돈도 더 못 챙기고 원수도 만든 걸까요? 이 사건 때문에 그들 사이 관계에도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숭류건 8회에서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숭류건은 마샨조와 함께 절강성에서 숨어 다닙니다. 둘이 살인사건과 연루됐잖아요. 그들은 2년 동안 작은 식당을 하나 하면서 지냈는데 돈을 다 말아먹습니다. 해본 적도 없는 식당을 갑자기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때 정조에는 새로 방지품 대세계라는 그 도매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그 도매시장이 모든 비단은 지금 숭류건이 있는 절강성에서 들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이 대량으로 오가면 그 물류 업무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전에 쇼초가 물류 쪽을 꽉 잡았던 것처럼 이젠 숭류건이 물류 쪽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인사건이 있으니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절강성 쪽이 그나마 괜찮은 물류회사 하나를 찾아서 합작합니다. 정조 쪽의 손님들 자기가 다 데려오고 총 매출이 30%를 그냥 먹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조 지역에서도 물류회사를 하나 오픈합니다. 네, 그리고 그쪽은 넘버3 허홍산이 맡게 되죠. 이어 넘버2 마샨조는 숭류건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이름이 알려진 행동대장들과 부하들 한 30명만 불러야 합니다. 이쪽이 이 장사꾼들은 눈깔만 팬들팬들거리며 헛수작 부리는 이 개나 돼지가 엄청 많습니다. 매를 가하지 않으면 얘네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진행해. 어이, 그리고 사장 양반, 이 지역에서 지금 물류를 제일 크게 하는 조직이 어느 조직이지? 멍신허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정리하면 되겠네. 숭류건은 조직원들이 도착하자 애들을 끌고 멍신허라는 조직을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밖에서 망보던 그 멍신허의 부하 5명은 이 30명의 건달들이 칼을 잡고 쳐들어오자 당황해하며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한 명이 뒤에서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합니다. 아마도 같은 조직 패거리를 부르는 거겠죠. 어이 야들아, 잠깐만. 제가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저쪽도 충분히 시간을 줘서 다 모인 다음에 한 번에 싹 다 죽여야지 않겠나. 우리 시원하게 한 방에 끝내자. 그 말을 들은 멍싱허 부하 5명은 더더욱 쫄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통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칼을 버리고 무릎 꿇어. 아니면 너네 먼저 보내줄 거야. 하며 숭류건은 그들 아지트로 혼자서 들어갑니다. 그 아지트에는 멍싱허 혼자 있었고 숭류건은 멍싱허를 보자마자 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훌 꺼내주고 의자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멍싱허가 그 종이를 보자 숭류건이 수배 전단지였죠. 내 한마디만 할게. 떠나라. 숭류건은 담배를 물고 지금 멍싱허를 싸늘하게 쏘아봅니다. 멍싱허는 그 떠나라 이 한마디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음을 느낍니다. 자기는 이미 살인자니까 앞뒤를 안 가리고 한판 붙겠다는 뜻이죠. 이때 밖에서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멍싱허 조직이 다른 애들이 도착한 것 같았죠. 멍싱허가 밖을 내다보자고 가는데 너 그 문을 열면 죽는다. 숭류건은 권총을 책상 위에 척 내놓습니다. 멍싱허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싸네 자식이 뭔 생각을 그리 많이 하니. 걔 어찌게 나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게 아니면 떠나게. 떠나겠습니다. 어? 이바닥 뜨겠단 말이지. 니 잘 들어둬라. 만약 약속을 어기제? 그럼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내 그때 니한테 다시 아예 물어보겠다. 들어? 멍싱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숭류건은 건들건들 거리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보니 멍싱허 조직 애들 그 수는 숭류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었죠.
많든 적든 숙료관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버리며 나갔고 멍신허 조직은 그 누구도 앞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멍신허는 사람을 보내어 숙료관과 협상합니다. 멍신허의 물류회사와 기존 손님들도 다 넘기겠으니 한 달에 그냥 2만 위엔씩만 달라는 거였죠. 뭐 당연 오케이 하죠. 이렇게 숙류관은 손쉽게 절강성 크저 지역의 물류 쪽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포장 업무까지 다 먹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절강성이에요. 숙류관이고 뭐고 모릅니다. 어? 멍신허가 무너졌어? 걔도 별거 아니었네.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녀석이 지금까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몇몇 조직들은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반기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해보게 뭘 해봅니까? 이미 멍신허의 조직들까지 흡수해버린 숙류관한테 그냥 피 터지게 얻어 터지죠. 겁나게 처맞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그 행동대장을 집어넣는데 숙류관은 그냥 2만 위엔을 주고 경찰에서 끌어냅니다. 이걸 본 주위 다른 장사꾼들과 조직원들은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하게 지냅니다. 숙류관은 조직원 20여 명을 동원하여 항상 그 도매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관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답니다. 여자 4명이서 물건을 하고 다른 데로 빼돌리는 걸 발견당했답니다. 여자면 우리가 뭐 가만둘 줄 알았냐? 멀리서부터 막 달려가서 그 여자 배를 그냥 확 걷어찼답니다. 그 여자는 뒤로 훅 튕겨나갔고 다른 조직원들도 나머지 여자들을 향해 그냥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합니다. 너무 심하게 패대니 곁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너무도 보기가 안쓰러워서 가서 어떻게 그만하라고 몇 마디 했답니다. 헉, 할머니면 우리가 뭐 봐줄 줄 알아? 이어 그 조직원은 그 할머니를 향해 귀싸대기를 몇 개 날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거 인간일까요? 아니면 뭐 인간 탈을 쓴 짐승들일까요? 곁에 있던 다른 장사꾼이나 손님들 그 누구도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었답니다. 이때 그쪽이 행동대장은 넘버2 마셴저우의 제1행동대장 리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 리싱이 나중에 공안에 잡혀서 진술한 거는 그때 사람을 너무 많이 패갖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대요. 그렇게 그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고향인 정저우족은 조용했을까요?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쪽을 맡았던 건 넘버3 허홍산이었는데 1995년 5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그를 찾아옵니다. 형님, 제 와이프가 방지품 그 대세계에서 도시락을 팔다가 그게 보안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나 허홍산이 식구라고 봐달라고 했는데 걔가 허홍산? 허홍산이고 뭐고 숙류관을 데려간다고 안 된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대다. 그래서 니는 어쨌는데? 그?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형님한테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죠. 이어 허홍산은 재떨이로 그 부하의 머리를 확 내리깝니다. 그리고는 발로 막 밟아넣죠. 야, 이거 누구 밑에 애야? 당장 쫓아보내! 그리고 니 잘 들어두래. 다음에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들먹이면 그땐 팔모가지 하나 내놔야 할 거다. 그리고는 애들을 불러서 7명이 그 보안을 찾아갑니다. 시카들을 뭐 신문지에다도 싸지 않고 그냥 3층 보안실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발로 뱅 차고 들어가자 마침 그 보안이 혼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답니다. 허홍산이 옆에 한 부하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시카를 들고 와 하고 소리 지르며 달려갑니다. 그 기세는 보통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이면 다들 그냥 머리를 맞고 항복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안은 뭔 무술 같은 걸 배웠는지 그 날아오는 팔을 확 잡아서 콱 꺾었답니다. 그 부하는 팔을 확 꺾이며 칼을 놓치게 되고 응급결에 살려줘! 이어 허홍산 일당은 깜짝 놀라갖고 멈췄고 그 보안은 또 떨어진 칼을 집어 허홍산이 부하를 확 찔렀답니다. 그 칼은 이마에 찔렀고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이어 그 부하는 막 밖으로 막 뛰쳐나갔는데 허홍산 나머지 일당도 응급결에 그냥 그 부하를 따라 밖으로 막 함께 도망칩니다. 막 도망치다가 서로 얼굴 보니 어이가 없었겠죠. 뭐지? 한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 6명이서 지금 도망치고 있냐?
이어 정신을 차리고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했냐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조심스럽게 3층 보안실로 갑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안에 보안한테 확 뿌리고는 오른쪽으로 막 도망치는 거죠. 그 보안은 지금 한창 건달 7명을 이겼다고 흐뭇해서 앉아서 담배질을 해대고 있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는 거죠. 이런 저놈을 그냥 그는 사무실에서 막 달려나와서 그 도망친 사람 쪽으로 획 돌아서는데 그쪽에는 이미 다른 부하가 숨어 있었죠. 그 부하는 벽돌로 그 보안이 머리를 확 날려버립니다. 이어 곁에 있던 부하들도 합세해서 막 밟아놨다고 합니다. 이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경찰들은 허홍산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 그 보안은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보안을 다시 보게 된 허홍산은 돈 뭉치를 갖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 둘은 얘기를 나누다가 친해져서 그 보안은 허홍산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안이 바로 허홍산이 제1행동대장 류츠은입니다. 사실 4명이 버스 중에 허홍산 세력이 힘이 제일 약했는데 류츠은이라는 이 무술 실력이 있는 행동대장을 얻고 나자 다들 허홍산을 무시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숭류군 조직은 허남과 절강성 크초 지역이 물류 사업을 독점하고 그 세력이 조금 안정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그 달달한 맛을 본 숭류군은 욕심이 점점 과해집니다. 이때 넘버4 왕정광은 숭류군을 찾아옵니다. 이 다른 세 보스 다 지금 한몫하고 잘 나가는데 자기만 할 일이 없었던 거죠. 형님, 지금 정조시의 창쪽에 그 비단 장사가 또 잘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쪽이 물류업을 우리가 먹어야겠죠? 그래? 그럼 그쪽에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리위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쪽부터 작업 들어가면 되겠네. 전화 한번 넣어봐. 왕정광은 즉시 링웨윈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어이 린사자이, 아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가? 니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너랑 이제부터 합작해서 사업하게 될 왕정광이지. 뭐? 왕정광이? 니 정광은 들어봤어도 왕정광은 뭐야? 일 없으면 끈다. 아니 잠깐 잠깐. 그럼 숭류건은 들어봤냐? 숭류건? 하, 그 살인자 녀석 그러는 거지. 걔 진짜 남자면 정조로 한번 오라고 해. 내 앞에 얼굴 보이면 너희들이랑 합작하지. 왕정광은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뭐? 내 이 자식을 그냥? 야, 짱광민 불러. 허홍광이 류츠은이 있다면 숭류건은 짱광민이 있습니다. 이 짱광민은 덩치도 좋고 힘은 아주 천하 장사였다고 합니다. 왜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숭류건이 짱광민까지 불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자 왕정광은 말립니다. 형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링웨윈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이 주먹으로 나가면 쉽게 먹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제가 그냥 큰 소란이 없이 조용하게 설복시키겠습니다. 전에부터 이 늙은 여우의 장괴를 잘 알고 있었던 숭류건은 좋다야, 만약 네가 해결하면 그쪽 사업은 나한테 맡길게 라고 합니다. 이어 며칠 뒤 준비를 좀 하고 난 왕정광은 린웨윈이 창고에 조용히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부를 그냥 확 달아놓는 거죠. 크게 확 달아놓은 건 아니고 조금만 달아놓고 겁을 준 거였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또 린웨윈한테 전화합니다. 어이 린사자이, 봤지? 그건 그냥 경고야. 근데 이래도 동의 안 하잖아? 그때는 너희 모든 창고가 그냥 잿더미로 되는 거다. 들었니? 야, 이건 그냥 시퍼런 대낮에 칼을 빼고 강도질한 거랑 뭐가 틀리죠? 동의를 하면 자신이 평생 동안 그냥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것보다 또 살인자들이랑 관계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자신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산이 불타버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다른 복수가 없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님들이 이 린웨윈이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9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8회에서 린웨윈 사장은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바로 왕정광 이 거머리 같은 녀석한테 물린 거였죠. 합작을 동의하면 재산이 반토막 나고 살인자 녀석들이랑 또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합작 안 하자니 전 재산이 불에 탈 수도 있고 네 생명도 위협받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림웨위는 왕정광한테 전화합니다. 왕정광이야? 내 생각 잘해봤는데 니네랑 합작할 수도 있어. 근데 니네랑 합작하면 니네 몇 가지 일을 처리해줘야겠다. 첫째, 내가 아직 이쪽 물류업을 독점한 거는 아니다. 여기 쩌우징이라는 흑사회와 성씨 왕가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새 집이 지금 이곳을 3등분하고 있어. 얘네를 쫓아보내. 우리 합작하려면 이쪽 물류업을 독점하고 크게 해야지, 안 그래? 내가 알아보니 니네 허난에서 지금 세력이 제일 강하다며. 이 정도는 껌이겠지? 그리고 둘째, 나 지금 시해청 지역에 물류회사가 세 곳에 있어. 네가 만약 너의 힘을 빌려 이 지역의 모든 장사꾼을 강박이라도 해서 나한테 몰려준다면 내가 물류센터를 열 곳으로 늘릴게.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 돈은 내가 낼게. 넌 그냥 장사꾼이나 모아와.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화쉔 웨이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사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제일 필요하답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나쁜 방면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고려한답니다. 왕정광은 당연하게 오케이 합니다. 장사꾼들 쫓아버리는 건 자기들 직업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는 쩌우징에 대해 알아보니 이 녀석도 흑사회였고 밑에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숭류건 조직과 못 비겠죠. 숭류건은 야 애들 풀어 전면전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 시원시원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좋아했죠. 왕정광은 또 얘기합니다. 형님, 이 일은 전면전을 피해서 납치만 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제가 한번 멋있게 해결해 볼게요. 왕정광은 이어 맨날 쩌우징을 미행하다가 1996년 2월 20일 밤 8시쯤이 되었습니다. 쩌우징은 이때 곁에 다른 조직원이 없이 혼자서 파친코 장에서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왕정광은 이 기회를 노렸고 얼른 숭류건한테 전화합니다. 이어 넘버2 마셴조와 장광민 등 10명의 조직원이 두 차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서로 어쩔 줄 몰라 멍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뭘 자꾸 생각해. 가서 우리 두들겨 패고 차에 집어넣고 가면 되지 뭐. 오케이. 다들 일어서려고 하는데 잠깐만. 마셴조우 장광민 너희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니 얼굴을 다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판창과 선젠 중 니 둘은 아마 제가 모를 수도 있어. 니네 둘이 먼저 가서 사복 경찰이라 하고 잠깐 수사할 일 있으니 나오라고 해. 만약 실패하면 우리 그때 다시 쳐들어가서 잡아도 늦지가 않잖아. 근데 정말로 이 늙은 여우 왕정광이 말대로 쩌우징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나와서 그들이 승합차 부근까지 오게 되자 그들은 갑자기 나와서 그냥 쩌우징을 차 안으로 확 밀어넣고 떠납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왕정광이 전에 그 짝퉁 담배 공장으로 갑니다. 그곳은 생산은 이제 못했지만 건물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어서 맨날 그냥 텅 비어있었죠. 숭류건은 모든 일을 넘버2 마셴조우한테 맡깁니다. 마셴조우는 맨날 사람들 무식하게 쥐어패는 건 잘했죠. 쩌우징을 먼저 그냥 아무 말 없이 겁나게 쥐어팹니다. 야, 니네 누군지 아니? 아, 예. 마셴조우 형님이요. 그럼 니가 왜 이렇게 처맞는거 있는지는 아니? 네? 네, 압니다. 그 저번에 숭류건 형님이 그 물류차를 저희가 손 써서 신청 쪽에서 차압당하게 해서. 에? 사실 이때 쩌우징은 자기 물류회사 때문에 잡혀와서 막고 있다는 건 그냥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하지만 이 녀석 또한 그 전에 숭류건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일이 들통나서 지금 지가 처맞고 있다고 추측했었죠. 마샨조는 우연히 그 말을 듣자 또 열받아서 쥐어패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찌게? 저 배상할게요. 어떻게 30만 위엔이면 될까요? 어? 30만 위엔?
이건 근영님한테 알려야 돼. 그는 방에서 나와 송요건한테 전화합니다. 뭐? 30만 위에? 야, 이게 웬 떡이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냐? 이건 정말로 하늘에서 그냥 돈 뭉치기가 툭 하고 자기 품 안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송유건은 그 돈은 무조건 챙기라고 명합니다. 마샨조는 애들을 모아 얘기를 꺼냅니다. 아,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큰형님은 무조건 안전하게 챙겨라고 한다. 말이 의논이지 그 중에 이런 머리를 쓰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정광밖에 없었죠. 그 보고 그냥 계획을 내놔라 이겁니다. 왕정광의 생각은 이러였습니다. 영화에서 납치로 그 가족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지 않냐. 우리 그대로 진행하자. 사실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얘네가 아주 영화대로 그냥 생쇼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쪼우진 와이프 보고 30만 위엔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 말라. 신고해도 죽이겠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돈을 다 찾고 입체 교차로에서 위쪽에서는 그 쪼우징 와이프 보고 돈을 밑으로 던지라고 하고는 그 밑에서는 판창이 그 돈을 받아서 도망치는 거였죠.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런 장면이었으니까 말이죠. 마샨조는 그 돈을 받고 웃음집이 그냥 흔들흔들했습니다. 아, 좋다. 아주 좋다야. 야, 이제 걔 풀어줘. 가만. 지금 장난하냐? 얘를 지금 왜 납치했는데 30만 받고 어떻게 헤벌레 해서 대가리가 돌았냐? 왕정광은 자신이 잃은 해결도 안 됐는데 풀어주려고 하니 그냥 빡칩니다. 뭐? 대가리? 아, 이놈아, 이거 밑에 행동대장이란 녀석이 형님들 보고 하는 소리 좀 벗어!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정광은 숭류관 밑에서 행동대장이긴 했는데 그 위에서 보다시피 활약이 강하잖아요. 그는 절대 안 물러섭니다. 그 누구도 찍소리도 못 내고 지금 서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즉 금방이라도 그냥 서로 칼춤을 출 기세였죠. 근데 이때 빵 하고 곁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마샨조와 왕정광은 깜짝하고 소스라쳐 놀라 그쪽을 보니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장광민이었습니다. 아이, 그 두 분 다 요즘 핫하고 센 걸 알겠는데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었어, 렁하게. 이러기요, 큰형님한테 전화 걸어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기요. 만약 큰형님이 결정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장광민이 먼저 해결하겠어 하며 포를 철컥하고 탄약을 넣습니다. 이어 둘 다 동의하고 장광민은 숭류관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왕정광한테 핸드폰을 바꿔줍니다. 어, 왕정광아, 아, 이 일은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야. 야,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쳤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쪼우징을 나 전화 바꿔줘. 내 얘기할게. 그쪽이 물류업을 너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걔가 말 안 들으면 네가 그때는 알아서 해. 역시 큰형님들은 이런 부하들 분쟁을 잘 해결해야 그냥 강바지였죠. 왕정광은 당연 오케이 하고 핸드폰을 쪼우징한테 바꿔줍니다. 이미 겁나게 쫄아했던 그 쪼우징은 연속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풀려난 쪼우징은 약속대로 가게를 접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지내죠. 그러면 몇십 명의 부하를 둔 그 쪼우징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君子报仇, 10년 不完. 군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쪼우징은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30만 위엔을 나눠야겠죠. 마샨조는 판창한테 5만 위엔을 줍니다. 왜냐면 그때 그 입체 교차로에서 밑에서 돈을 받은 건 판창이었거든요. 제일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는 숭류건한테는 쉐보레 승합차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고급 차였죠. 가격이 한 10만 위엔을 넘던 차였죠. 그리고 나머지 12만 위엔을 자기가 독차지합니다. 그럼 왕정광이 좋아 안 하죠. 계획도 자기가 짜고 실제 일은 자기 때문에 있게 된 일인데 숭류관은 또 마샨조한테 전화해서 야, 그 왕정광 좀 챙겨줘 라고 합니다. 이어 할 수 없어 마샨조는 왕정광한테 2만 위엔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넘버2 마샨조와 왕정광은 서로 원수를 지게 됩니다. 네, 이 일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96년 4월 말이었습니다. 넘버2 마셴저의 부하 판창이 왕정광을 찾아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찾아왔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상상도 못 해봤을 그런 부탁입니다. 4월 3일에 판창은 송료건이 부하 장광민과 함께 나이트로 갔답니다. 지금 딱 앉아서 이 지지배들을 한번 싹 문색하고 있는데 어쭈 저쪽에 아주 울긋불긋한 백마가 쫙 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와, 그걸 쳐다보는데 그냥 아찔했답니다. 이 백마란 그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가 파란 이 외국 여성을 말합니다. 아싸, 오늘 밤에는 갑자기 백마를 타고 싶네. 그는 그 백마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울퉁불퉁한 아찔한 백마는 그 누구나 한 번쯤은 타고 싶었겠죠.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하이에나가 들러붙었죠. 판창은 그 남자를 목덜미로 확 쥐고, 야 꺼져, 니네 누긴지 아니? 내 여자 따먹으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판창이 먼저 주먹을 날렸는데 그 남자는 그 주먹을 피하고 반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판창은 그 주먹을 정통으로 맞았고 뒤로 넘어지죠. 이어 그 남자는 판창을 그냥 깔고 앉아서 막 내리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판창이 누구랑 나이트로 왔다고 했죠? 네, 바로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장광민과 함께 왔습니다. 장광민은 판창이 안 되자 그냥 느슨하게 걸어와서는 그 남자를 한 손으로 확 쥐어잡아서 확 들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배에다가 한 방, 그리고 쌈판대기에 한 방 탁 날렸는데 그 남자는 튕겨갖고 그 뒤에 커다란 무대 음향기에 툭 하고 마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곁에서 뭔 사람이 그냥 쌩 하고 달려가더니 그 남자의 배에 비수를 확 꽂습니다. 네, 바로 아까 겁나게 얻어터진 판창이었죠. 이 이름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녀석한테 쳐맞았으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였죠. 근데 그 남자는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살리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수사했지만 워낙 그 어두컴컴하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이 발생하고 도망쳤기에 잡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수사 중이었죠. 그럼 왕정광은 왜 찾아왔을까요? 네, 어떻게 흑사회 동생 하나 찾아서 자신을 대신해 감옥살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겁니다. 자기 전 재산인 25만 위엔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사실 판창은 왕정광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마시안저우랑 의논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왕정광을 찾아온 거였죠. 그래? 너 사람 잘 찾아왔네. 내 쪽에 전문 그런 감옥살이를 대신해주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지. 사형은 안 나올지 아니면 뭐 자수하면 감방에서 몇 년을 썩을지 다 알아보고 얘는 일 받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약금이지. 판창은 이어 계약금으로 5만 위엔을 먼저 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0회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회에서 판창은 왕정광을 찾아와 부탁을 하나 하죠.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해줄 사람을 찾아달라고요. 왕정광은 계약금을 받았고 판창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왕정광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계약금을 줄 의향이 있으니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럼 머리가 그렇게 좋고 뒷일을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는 왕정광이 왜 이런 짓을 벌렸을까요? 왜냐면 그가 너무 뒷일을 고려해서 버린 거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비단 운송 트럭 안에 이 사람들 싹 다 죽이고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빼앗은 거예요. 그때 돈을 분배할 때 판창은 시비 걸었잖아요. 왜 180만 위에 넣지 물건을 80만 위에는 대충 처리하냐? 니네 둘이 뒤에서 다 헤쳐먹은 거 안다! 이겁니다. 그때 판창과 왕정광이 모순이 좀 많았는데 아마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왕정광은 이 속에 꽁 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판창 저는 말을 쳐 죽여야겠다 라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돈까지 찾아갖고 왔으니 이런 꽁 먹고 알먹기가 어디 있겠나. 왕정광은 왕신춘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왕신춘은 같은 조직의 식구를 그냥 몇만 위엔 때문에 죽이자고 하니 깜짝 놀랐지만 이 버스의 계획이니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독하죠. 왕정광이 이놈아 이거 사람 맞을까요?
왕신초는 그럼 형님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세요. 형님 그 짝퉁담배 공장으로 오라고 하면 걔가 문으로 들어오면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까서 끝낼게요. 나 있잖아, 가끔씩 이런 생각 든다? 니네 그 머리는 과연 장식품일까? 아니면 중심 잡는 데만 쓰는 걸까? 아예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야 너네. 판장이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걸 봤냐? 매번마다 다 걔가 자리를 잡고 우리를 오라고 하지. 만약에 뭐 정말로 나온다고 해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올걸? 걔는?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뭐 어디 어디 간다고 말이야. 그럼 그 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걔 여우야, 쉽게 쉽게 안 넘어와.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떡하죠? 만나서 조용히 처리해야 될 텐데요. 아니면 쑥류건이 귀에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지겠는데요? 야야, 쑥류건이 네 친구냐? 지 아무리 여우라고 해봤자 피렘이 여우지. 어떻게 나 이 늙은 여우랑 비교해? 걔가 선젠중과 친하잖아. 걔 보고 불러라고 나오라고 하면 아무 의심을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큰형님 쑥류건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요. 이건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왕정광 일을 먼저 계속할게요. 왜냐면 제가 일들이 그 발생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1996년 7월 11일 오후였습니다. 왕정광과 왕신초는 백색 승합차를 하나 끌고 선젠중리 집 앞으로 갑니다. 이미 얘네가 찾아간다고 약속은 이미 잡아놓은 상태였죠. 선젠중리 차량이 도착하니 야, 네가 운전해 하고 그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그 둘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습니다. 형님, 우리 어디 가요? 한잔하러 가는 거 맞죠? 출발해. 아무 데나 먼저 가자. 선젠중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차는 한참 가다가 사람이 적은 곳을 지나치게 되었고 왕정광은 세우라고 합니다. 어이, 선젠중아, 판창 한번 불러봐. 네? 판창은 왜요? 죽여버릴라고. 선젠중은 차 안에 룸미러로 뒤에 앉은 이 왕정광을 보고는 장난이 아님을 느꼈죠. 저 참가 안 합니다. 하려면 둘이서 하쇼. 왕정광은 좌석 밑에 있던 포를 꺼내서 선젠중 머리에 턱 대고 지금 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될 것 같냐? 라고 합니다. 선젠중은 그 차디찬 포의 머리가 뒤통수에 닿자 찍소리를 못 냅니다. 그리고 왕정광도 아무 말 안 하고 총을 딱 대고 있습니다. 그 둘이 태도는 다 확실했죠. 선젠중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이 왕정광 또라이는 진짜 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어 몇 분이 긴장감이 돌았고 곁에 앉아있던 왕신추는 한마디 합니다. 야, 선젠중아, 잘 생각해봐. 우리 함께 트럭을 턴 거 기억나? 그 사건은 우리가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문제는 판창이 이번에 나이트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찍어 죽였어. 경찰들은 아직 수사 중이고 걔 요번에 무조건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 혹시라도 들어가서 트럭 얘기를 꺼내면 어떡할래? 그때 우리 몽땅 다 죽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선젠중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왕정광은 총을 밑으로 내립니다. 선젠중은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판창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우리 술 한잔하자. 그 저번에 어디 술집에 지집 애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애들 괜찮던데? 라고 하죠. 판창은 그 소리를 듣자 그냥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홍문연, 즉 홍문연이란 건 그냥 조금도 눈치 못 챘죠. 판창은 차량 조수석에 타자마자 뒤에 왕정광과 왕신춘을 발견하고 살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죠. 지지배들 생각하면 그냥 좋아 죽습니다. 아, 왕정광 형님도 함께 가요? 에이 형님, 아가씨를 초이스하는 데는 형님 동생 없습니다. 우리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요? 왕정광은 대답도 없이 밖을 보며 무시합니다. 시체와는 대화하기 싫었던 거겠죠. 왠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판창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이 운전석에 앉은 선젠중과 히히닥닥 거립니다. 하지만 한창 이렇게 재밌게 토크하고 있을 때 판창은 문득 그 왕정광 다리 쪽에 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또 눈치챈 왕정광은 야, 내 저번에 마션저우를 찾으라던 거 찾긴 했냐?
라고 묻습니다. 네? 마샨소요? 형님 언제 그런 부탁을? 하며 다시 돌아보는데 왕정광이 퍼는 이미 그의 머리통을 겨누고 있었죠. 팍! 이마가 그냥 툭 터집니다. 여기서 왕정광이 머리가 진짜로 좋은 건 판창이 퍼를 보고 조금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눈치챌 수가 있죠. 그니까 갑자기 없는 그 마샨조의 얘기를 들먹이며 그의 주의를 그냥 포에서 마샨조로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판창이 알고 반항할 수도 있고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요 짧은 1, 2초 사이에 왕정광은 이미 그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대책까지 세운 거였습니다. 이 왕정광이 좋은 머리와 결단력, 야 이거 좋은 데다 써도 큰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흑사회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이어 시체를 황하 부근에 구멍을 파고 묻어놨답니다.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8년 뒤에 왕정광이 경찰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들을 데리고 판창을 묻었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때 경찰들이 판창을 그 묻었던 장소를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맑고 좋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폭우가 막 쏟아지고 번개가 그냥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왕정광은 곁에서 겁에 질려 와 이건 분명히 그 판창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하늘도 노해서 이런 걸 거야 라고 했답니다. 네, 아까 제가 왕정광 얘기를 하다가 숭류건이 잡혔다 했죠.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1996년 6월 8일 숭류건과 마샨조는 둘 다 경찰에 잡힙니다. 그럼 저희 그전의 이야기대로라면 이제부터는 숭류건과 마샨조는 없어지고 왕정광의 시대가 열려야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경찰이 잡힌 숭류건은 쇼초가 죽은 일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이거 왜들 이러시나? 나 그때 수조에 있었잖아. 못 믿겠으면 기록을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의문이 하나 있겠죠. 바로 그때 숭류건이 친매부 전화가 잡히지 않았냐 이건데 전화는 이미 96년 4월에 감옥에서 무죄 판결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것까진 모릅니다. 실제 기록들이 그냥 그래요.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은요. 그때의 증거와 알려진 것만으로는 그냥 죄를 판결짓기 어려웠겠죠.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마샨조도 똑같습니다. 그도 술 먹다가 샤오초의 부하가 지랄하니 그냥 망치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취보정이라는 자기 부하가 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취보정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여 마샨조도 아무 일 없게 풀려나옵니다. 사법부는 이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뭐 오판하여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죄가 있는 악마들을 오판하여 또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 제가 해왔던 흑사회 얘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풀려나오는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진짜로 역사 이래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테죠. 그는 잡혀 들어갔을 때는 그냥 흑사회 두목이었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다음 11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0회에서 숭류건은 살인죄로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가 단 몇 개월 만에 풀려나오죠. 그걸 본 곁에 사람들은 그의 뒷배경에 그냥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뒷배경은 없었고 그냥 뭐 경찰들이 시행착오였지만 보통 백성은 모르죠. 흑사회의 막강한 힘과 정계의 든든한 뒷배경까지 가진 사람인 줄로 압니다. 숭류건이 잡혀 들어갔을 때 몇 개월 사이에 조직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짱광민이 나옵니다. 얘는 엄청 남자처럼 생겼지만 이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몹쓸 버릇을 하나 갖고 있었죠. 바로 부인을 자꾸 때렸답니다. 근데 짱광민이 부인은 그 지역이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대요. 하루는 또 짱광민한테 얻어맞고 열받아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따르는 남자들이 많다고요. 뭐? 따르는 남자가 많아? 누군데? 흥, 저번에도 류홍재가 나랑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 함께 가면 잘해준다고. 뭐? 내 이는 말을 그냥... 짱광민은 즉시 두 주먹을 쥐고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류홍재는 뭐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는 넘버 3 허홍산이 행동대장이었는데 허홍산이 그 음식점 하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짱광민은 그 식당으로 막 달려갔는데 없었더랍니다. 이어 더 찾을 곳도 없게 된 그는 허홍산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뭐? 이 망할 놈이 이제 같은 조직까지 건드려? 얘는 따끔하게 한번 혼나야 돼. 이놈아, 이거 내가 음식점을 맡겼더만 안에 복무원들 그냥 싹 다 잡아먹고 가게 장부에까지 손을 대서 내가 잘라버렸어. 짱광민아, 요번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아주 혼쭐을 내놓을게. 헐, 설마 했는데 류홍재라는 이놈아 진짜로 그런 버릇이 있었네요. 그는 또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어 허홍사는 잽싸게 핸드폰을 찾아 어디에다 전화를 겁니다. 왜? 네, 바로 류홍재였죠. 야, 너 돌았냐? 어디 여자가 없어 짱광민이 마누라한테 지은덕거리냐? 너 빨리 잘 숨어 있어. 걔한테 잡히면 너 뼈도 못 추려. 사실 허홍사는 류홍재가 짱광민한테 잘못될까봐 그렇게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짱광민은 맨날 류홍재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쭉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6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허홍산이 제1행동대장 류츠은이 딸 첫돌 생일 장치였습니다. 짱광민은 이날 참석하게 됩니다. 그 둘은 숭류건이 관우와 장비였죠. 그들이 활약은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짱광민은 좀 늦게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앉아서 술 마시고 있을 때였죠. 그는 자리를 겨우 하나 잡아내고 이래 삐집고 들어가 겨우 앉았는데 에? 그 바로 옆자리에는 바로 그 애타게 찾아내던 류홍재였습니다. 드디어 찾아서 너무도 기뻤지만 또 그때 일이 생각나서 막 열받죠. 대놓고 쏘아봅니다. 류홍재도 짱광민이 쏘아보니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이제껏 짱광민을 피해 다니기도 귀찮았죠. 그도 짱광민을 째려보며 술을 권합니다. 그 둘은 안주도 없이 그냥 깡술을 마셔도 되죠. 깡술로 두 병인 고량주를 마시자 짱광민은 류홍재의 귀에다 대고 야, 너 남자면 밖으로 혼자 나와. 류홍재도 깡술로 알딸딸해지자 이게 뭐 짱광민이고 나발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알았어, 까짓 거 뭐 한번 붙어보지 뭐. 가자! 그 둘은 조용히 나갑니다. 류츠은이 집 앞에 조금만 걸어가니 한 폐허가 보입니다. 류홍재가 먼저 주먹을 날립니다. 짱광민이 먼저 두 주먹을 맞았다고 하는데 끄떡없죠. 이어 짱광민이 주먹을 한 방 날렸는데 류홍재는 그 주먹을 맞고 그냥 뒤로 텅 하고 튕겨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가 떨어지며 악 하고 비명 지르더니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더랍니다. 이놈아, 이거 죽은 듯이 엄살 부리면 내가 그만둘 것 같냐? 가서 몇 번 더 밟아놓고는 뒤로 안 돌아보고 갑니다. 이어 이튿날이 되었고 짱광민은 아지트로 나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어 곁에 부하 한 명이 그한테 조용히 말합니다. 류홍재가 어제 너한테 처음 맞은 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제야 짱광민은 어제 주먹 한 방 날리는데 걔가 뒤통수가 돌멩이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피가 나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허홍사는 그한테 2만 위엔을 주며 잠깐 조용히 숨어 지내라고 합니다. 보셨나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짱광민이 천하장사 호칭은 이걸로 얻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어 조금 지나자 마시엔저우가 경찰서에서 숭류건보다 먼저 풀려나옵니다. 그는 나와서 밑에 부하들과 반갑게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에? 왜 판창이 안 보이냐? 이놈아, 이거 내가 나왔는데 인사하러도 안 오냐? 그러자 곁에 한 부하는 형님, 판창이 전에 항상 뒤에서 왕정광 뒷담화를 했는데 혹시 왕정광한테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래? 그건 숭류건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지. 마시엔저우도 왠지 찜찜했지만 이런 조직 내의 일은 큰형님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시엔저우는 사우나도 가고 파친코 게임장도 가고 아지트도 가는데 문득 누가 뒤에서 계속 미행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획 돌아보니 바로 왕정광입니다. 이어 그는 등골이 그냥 오싹해납니다.
저 늙은 여우가 이거 맨날 미행하는 건 한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마샨조는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이 정면전은 자기 조직의 힘이 더 강했지만 이 실패한 적 없는 늙은 여우의 암살 능력은 당해내기 벅참을 느낍니다. 이후 왕정광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왕정광이냐? 너 왜 요즘 자꾸 나를 미행하니? 내가? 내가 언제? 야, 나 너 미행하는 거 세 번이나 봤거든? 잘 들어둬라. 나 이미 내 조직원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줬어.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너부터 찾는 거야. 알았니? 왕정광족은 한참 조용하더니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나 너를 건드리지 않을게. 너도 나한테서 관심 꺼. 우리 징수의 부판 허수이라고 서로 건드리지 말자. 마샨조는 얼른 오케이 합니다. 여기서 징수에는 운물을 얘기하고 허수에는 강물을 얘기합니다. 운물이 강물을 범하지 않는 듯이 우리 서로 범하지 말자 이겁니다. 혹시 세심한 분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왕정광이 계략이었습니다. 얘는 마샨조가 풀려나면 무조건 판창을 찾을 거고 그러다 또 찾다 보면 자신까지 찾아올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된 이상 先下手 为强, 즉 선수를 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럼 먼저 선수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는 마샨조우를 입으로 자기가 미행하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조건 타협하자고 나올 걸 이 늙은 여우는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죠. 자, 죽이지 않습니까? 마샨조우는 그 뒤로부터 진짜로 판창 얘기를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 왕정광이 판창을 처리한 것 같은데 걔 가만 놔두냐? 띡! 그게 왕정광과 뭔 상관이야? 증거 없는 소리 적작해! 우리 조직은 단결이 제일이야! 믿음! 이렇게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막아버렸답니다. 이어 얼마 안 지나 숭룡건도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정조 조폭계는 그냥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쇼초를 죽인 게 숭룡건이란 건 누가 모르죠? 살인죄로 잡혀 들갔다가 지발로 흔들흔들 걸어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매우 관건입니다. 흑사회는 그야말로 다 독합니다. 다 사람을 팰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누구는 그냥 쭉 감옥에서 썩거나 총살 맞는데 숭류건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일 없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누가 또 감히 그랑 겨루고 싶겠나요? 까불다가 또 죽어도 얘는 아무 일 없겠다. 자, 얘는 그냥 한순간에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정계와 암흑계 두 쪽 다 영향력이 있어야 진정한 흑사회입니다. 하지만 사실 숭류건은 그 정도 못됐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겁니다. 17조 원이 흑사회 류한과 심양리 류용도 사실 들어는 갔지만 나오지를 못했죠. 류용 아시죠? 이 유덕화 귀샤댁을 팍 날렸던 그 류회장. 심지어 흑사회 대부 저스는 살인죄도 없이 그냥 류망죄로 총살 만든 시대였습니다. 그냥 숭류건은 운이 겁나게 좋았던 거죠. 하지만 정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숭류건을 완전히 두려워합니다.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로 나옵니다. 짱쇼정이란 사람이 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마샨조랑 연락이 닿게 됩니다. 얘는 파친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곁에 새로 오픈한 게임장이 너무도 잘 되니 샘나서 건다리를 불러 한번 치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건다리 변변하지 못하니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그쪽 게임장에서 건다리를 불러 자기 게임장을 또 한번 박살냈대요. 이어 할 수 없어 10만 위엔을 내고 마샨조 보고 한번 해결해 달라는 거였죠. 마샨조는 이 일을 숭류건한테 보고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직접 한번 나서 볼게. 요즘 내 명성이 자잘하는데 이게 인기가 실감나지 않다야. 어디 한번 실험해보자. 그날 저녁 숭류건은 조직원 30명을 이끌고 그 파친코 게임장으로 갑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12회에서 계속할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쇼정이란 사람이 10만 위엔을 갖고 마샨조우를 찾아와 부탁합니다. 다른 경쟁자 파친코 게임장을 한번 손봐달라고 하는 거였죠.
송류건은 자기 명성을 시험해보느라 친히 나섭니다. 그는 30여 명의 조직원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그 30명은요 야구 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파친코 게임장 앞에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는 두 줄로 쫙 서서 송류건을 기다립니다. 망치조와 야구 방망이조 이 두 줄로 쫙 나뉘어 있죠. 이어 벤츠 한 대가 도착하더니 송류건이 엽총을 들고 내립니다. 이어 그는 그 망치조와 야구 방망이조 사이로 그냥 느슨하게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게임장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어이 나 송류건이다. 30초 시간을 준다. 나갈 것도 빨리 나가. 30초 뒤에는 그냥 사람이나 기계나 보이는 족족 다 박살내겠다. 하나 둘 셋. 게임을 하던 사람이고 그게 게임장 직원이고 그냥 다들 그냥 살겠다고 막 뛰쳐나갑니다. 야 모조리 박살내. 이어 숭류건은 엽총 뒷부분으로 게임기계를 하나 쾅 하고 칩니다. 이어 시작이죠. 32명 조직원들은 그냥 망치와 야구방망이로 게임기계를 그냥 아예 산산조각을 내놓습니다. 게임장은 그들에 의해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뒤에 효과는 어땠을까요? 확실했답니다. 우선 그 박살낸 게임장에서는 5만 위엔을 갖고 숭류건한테 와서 아이고 저희가 숭류건 형님이 봐주는 가게인지도 모르고 건드렸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빌었고 마샨조한테 의뢰했던 가게에서는 와 상상도 못했는데 숭류건 형님이 직접 나서다니 정말로 감동입니다 하며 원래 10만 위엔이었는데 더블로 20만 위엔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면즈 즉 면목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서 직접 부수고 나니 25만 위엔이 훅 들어왔네요. 이 돈이면 그 당시 그쪽에서 집을 몇 채나 구매할 수 있었죠. 숭류건은 자기가 5만 위엔을 갖고 마샨저우한테는 10만 위엔을 줍니다. 그리고는 함께 갔던 30명의 부하들한테 그 나머지 10만 위엔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리를 지키니 주먹도 쓰지 않고 돈도 없었던 숭류건은 일개 옷감 장사에서 허난성이 제일 유명한 조직 두목이 되었던 겁니다. 숭류건이 유명해지자 한 남자는 자기 배에 난 칼자국 상처를 슬슬 만지며 야 나의 이 칼자국 때문에 수많은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또 오늘이 허난 강바즈 숭류건 형님도 탄생한 거고 가만 나를 이렇게 찍어놓은 리밍허 이놈만 지금 뭐하지? 네, 이 남자는 바로 숭류건이 부하 두젠구어였습니다. 얘가 샤오초이 부하 리밍허와 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칼을 맞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이어 리밍허에 대해 알아보니 얘는 아직도 그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초도 없고 조직도 이미 공중분해되었으니 이제 나대지는 않고 혼자 그냥 조용하게 장사만 하고 있었답니다. 뚜젠고는 자기 조직원 7명을 데리고 리밍허를 찾아갑니다. 리밍허야 잘 지냈니? 형을 잊은 건 아니지? 뚜젠고는 리밍허 매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매대 위 옷감들을 싹 쓸어서 땅바닥에 버립니다. 리밍허는 뚜젠고를 보고 그냥 화들짝 놀라죠. 야, 니 전에는 겁나게 날았잖아. 오늘도 좀 한번 날아봐. 뚜젠고는 리밍허의 귀시아대기를 하나 날립니다. 야, 말아야게. 야, 또 나를 맨즈를 아해주는구나. 야, 니 나오라. 리밍허는 기둥을 꽉 안고서 그냥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아이 나가게. 그럼 여기서 맞아야지. 뚜젠고까지 8명은 리밍허를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쥐어팹니다. 리밍허야. 다른데 가지 말고 여기서 쭉 장사해라. 그래야 내가 맨날 와서 몸이라도 좀 풀지. 이어 뚜젠구어는 맨날 리밍허한테 가서 쥐어팼고 몇 번 얻어맞고는 도무지 안 되겠는지 리밍허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을 핍박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가 뚜젠구어를 찔러놓고 또 쇼초한테 가서 요래요래 얘기를 해서 숭류건까지 못살게 하고 이놈만 해도 너무했었죠. 어요어보 즉 나쁜 짓을 하면 결국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뚜젠구어랑 얽혔으니 목숨을 건진 거였지 왕정광한테 걸려봐요. 아마 죽은 지 오래됐겠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뚜젠구어와 류츠어는 둘이서 룸사롱에 갔대요. 그때 룸사롱식으로 처음 나올 때라서 이 둘은 아주 격렬하게 놀았답니다. 하지만 한참 격렬하게 놀다가 그만 마이크를 땅바닥에 떨궜는데 고장났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하니 매니저랑 웨이터, 보안들이 그냥 한무리서 그냥 우르르 들어오더랍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시험해보더니 완전 고장났다고 200위엔을 내놓으랍니다. 야, 그거 살짝 떠거는데 그렇게 망가진 거 봐서는 원래 그 마이크에도 문제가 있었네 뭐. 라고 류스언이 얘기합니다. 아, 알았어. 그럼 절반만 내. 에이, 이런 거지 같은 것들. 매니저는 마지막에 혼자말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 느꼈었죠. 뭐? 거지? 이 불같은 성격의 류스언은 테이블에 맥주병을 들어 매니저한테 확 뿌렸습니다. 그 맥주병은 정통으로 그냥 딱 맞아서 매니저의 면상은 아주 범벅이 됐었죠. 이어 곁에 보안과 웨이터들 10명이서 확 달려듭니다. 류스언은 이어 맥주병을 두 손에 딱 들고 막 싸웁니다. 뚜젠과도 곁에서 싸우는데 얘는 또 칼을 한 방 맞았답니다. 류스언은 맥주병 두 개를 이 후려치면서 싸우는데 맥주병은 깨지고 이 시퍼런 날만 남았잖아요. 그걸로 또 어느 쪽쪽 막 찍고 긁고 했답니다. 그 기세는 엄청났었죠. 10여 명은 칼도 쥐고 있었고 몽둥이도 있었는데 류스언한테 가까이도 못 갔답니다. 니네는 누긴지 아니? 내 숭류건 조직이 류스언이다! 네? 숭류건 조직이요? 혹시 류스언이라면 그 허홍산 형님이 행동대장? 아이고 형님 왜 이제야 알려줬어요? 좀 일찍이 알려주시면 이런 일도 없겠는데. 야, 다들 굴어! 이어 그 보안들과 웨이터들은 무기를 다 버리고 땅바닥에 꿇었다고 합니다. 류스언은 그때 그것들을 그냥 귀싸대기를 하나씩 날려주고 싶었지만 뚜젠구어가 칼 맞았으니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룸사동 사장은 또 10만 위엔을 들고 숭류건한테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합니다. 숭류건은 그때 그 사장을 그냥 주먹을 하나 날리며, 야, 나 숭류건이 사람이 칼 맞았는데 10만 위엔으로 통치자고? 하고는 또 막 패댑니다. 결국 20만 위엔을 받아 뚜젠고와 류츠언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숭류건은 허난성이 물류업법 쪽을 그냥 몇 갈래 노선을 독점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거여서 강박으로 먹은 거였죠. 언제까지 힘으로 버티겠나요? 숭류건은 이제 슬슬 전개 쪽으로 발이 뻗어야 됨을 느낍니다. 이때 또 한 남자가 그의 수하에 들어옵니다. 바로 류원샌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자기 그 흑사회 조직도 있었지만 선천적인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조의 방지품 대세계의 거의 절반 되는 가게를 갖고 있었으며 정계에도 친한 사람이 많았죠. 그는 숭류건이 의리를 지키고 지금 영향력이 그냥 어마무시하니까 주동적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숭류건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 내 주변에 머리는 나쁘고 이 힘은 겁나게 쓰는 행동대장들 많은데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왕정관급만은 왠지 썩 정도 안 가고 오늘 류원샌을 얻었으니까 우리 조직의 암락은 더 창창할 거다. 이어 파티를 열고 조직원들은 모두 모아서 술을 한잔합니다. 숭류견이 곁에 앉은 류원샌은, 형님, 제가 그냥 형님 명태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선물을 하나 갖고 왔죠. 혹시 상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다른 지역에서 새로 나오는 그 상가들이 모임인데요.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건달로부터 협박당하거나 사기당하든가 하면은 상회에서 그 상가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아직 우리 허난 쪽에는 없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정치 쪽에 손 써야 하는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상가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그럼 어디다 쓰는데? 형님, 이런 상회는 지금 국가기관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님이 이쪽의 회장이 되면 이제부터는 정계 쪽으로, 즉 밝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흑사회요? 그 오래 못 갑니다, 형님. 야, 이건 정말로 유비가 제갈량을 얻고 천하 삼분지계를 들은 듯 했습니다. 역시 하며 숭류관은 무릎을 탁 칩니다. 이어 류원샌은 적극적으로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며 위쪽 정치 간부들한테 뇌물을 먹입니다. 이어 허난 상무회를 만들고 숭류건이 회장직을 맡고 류원샌이 부회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는 그쪽의 모든 일을 류원샌한테 맡기죠. 단, 힘이나 뭐 돈으로 밀어붙일 때는 나 숭류건을 찾으라고요. 이 상회뿐만이 아닙니다. 류원샌은 또 한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때는 항상 국유기업들이 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들한테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자선단체를 설립한 거였습니다.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자신이 그 물류회사 쪽에 취직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그냥 연락해서 무료로 취직해주는 거죠. 이거 딱 봐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티가 딱 나죠.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어두운 과거를 덮으려고 그냥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3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2회에서 그들은 이젠 정계까지 손을 뻗어 자신들이 더러운 과거를 씻어내니 허난 쪽에서는 권력도 있고 힘도 제일 센 강바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일에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식한 것들한테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 겸손하기는 커녕 아주 뭐 지들이 황제라도 되는 줄 압니다. 바로 문제가 터지게 되죠. 1997년 5월 23일 순류관과 마샨조는 10여 명이 그 회사의 간부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러 가는데 그 장소는 허난 지역이 제일 고급 호텔인 정저우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이 정저우 호텔은 그 당시 허난 지역이 유일한 5승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뒷배경은 엄청났죠. 흑사회 쪽으로 엄청난 게 아니고 허난성이 그 정치 상무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호텔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모든 허난성이 사람들이 다 알았으므로 숭류관 일당들도 무조건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난 뒤 넘버 2 마샨조가 계산하러 갑니다. 술값은 15,000위엔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야 할인해봐. 뭘 다 받으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12% 할인해 드리죠. 중국에서는 팔팔을 좋아합니다. 이 중국어로 부자된다는 파랑 발음이 비슷해서였죠. 야 우리 숭류관 조직이야 50% 할인해. 이어 뒤에서 호텔 매니저가 나오더니 저희 호텔은 최저가 12% 할인입니다. 이어 불같은 성질이 마샨조는 데스크를 그냥 확 칩니다. 뒤에서 술이 기분 좋게 된 숭류관은 그걸 쳐다봅니다. 야야 그냥 계산해줘. 야 누가 봤으면 우리 조직에 돈이 없는 줄 알겠다. 야 큰형님이 그리 말하자 마샨조는 참고 그냥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술이 깬 마샨조는 또 어젯밤 일이 떠오르자 열받습니다. 사실 그게 뭐 큰일인가요? 호텔 규정이 12% 최저 할인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마샨조는 어제 그 매니저가 한 말투가 자기를 맨즈를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이 맨즈 참 그 시절엔 유치하게도 살았네요. 마샨조는 숭류관한테 전화합니다. 숭류관아 어제 호텔에서 10,000위엔 넘게 썼거든? 근데 그 호텔 매니저는 막 말투가 우리 조직을 아예 맨주를 안 주던데?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그것들을 한번 보러 가야지. 어디다 대고 감히. 이러고는 전화를 확 끊습니다. 에? 이건 뭐 정말 치라는 거야? 아니면 대충 내뱉은 말일까요? 에이 모르겠다. 또 그냥 헛소리 친 거겠지. 이어 마샨조는 부하들과 마장놀이를 합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또 요래요래 만지면서 마장놀이를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숭류관한테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야 저녁에 그 호텔 치라는 거 준비해 놨냐? 어? 준비 안 했는데 네가 얘기를... 내가 낮에 얘기했잖아. 지금 왕정광은 자기 애들 다 모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넌 뭐하냐? 빨리 가! 나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니 조금 이따 나도 밥 먹고 갈 거야. 마샨조는 이어 급히 애들을 부릅니다. 저녁 8시 반이 되자 왕정광은 16명의 조직원을 집합시켜 그 호텔로 갑니다. 호텔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멀리서 승합차 내대가 쫙 오더니 20여 명의 마샨조 부하들이 나옵니다. 요 마샨조야 이게 웬일이라냐? 큰형님이 왜 하필이면 이 호텔 치라 하지? 이 호텔 뒷배경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몰라 우리야 뭐 그냥 받드는 거지. 그 둘은 서로 의아해하며 숭류건을 기다립니다. 이번 건을 또 숭류건이 또 친히 나서겠다고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반나절이 되어도 숭류건은 오지를 않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야 이거 애들 몇십 명 모아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모르겠다. 어이 아우들 들어가서 제일 비싼 걸로 마구 시켜 먹어. 알았지? 마샨조는 애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들갑니다. 왕정광은 조용하게 니들은 섣불리 나서지 말고 그냥 쟤네가 하는 거 봐서 비슷하게 맞춰가면 돼. 이 예민한 왕정광 놈은 이미 뭔가 잘못될 걸 알고 부하들을 들여보내고는 지는 안 들어갑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자 호텔 측은 아주 대박 났다고 매우 기뻐하는 거죠.
다섯 명씩 한 개의 룸으로 잡아주고 수정방과 모타이 같은 제일 고급 술들을 시킵니다. 이어 한참을 마셨는데도 숭류건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셴조는 혼자서 밖에 나와 담배 한 대를 입에 뭅니다. 그리고는 우천광한테 전화하죠. 이 우천광은 마셴조를 대표하는 행동대장입니다. 우천광, 진행해. 하지만 형님, 여기 다른 룸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아. 까짓건 외국인 뭐. 다 쳐부셔! 이어 河南 유일한 그 5승급 호텔은 비명 소리와 그냥 온갖 깨부수는 소리로 차 넘칩니다. 호텔 안은 아예 풍비 박살나죠. 나중에 법원이 그 판결문에는 그때 깨부순 거 30만 위엔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이 호텔이 뒷배경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은 하필이면 유럽 쪽이 외교관이었습니다. 나라의 개망신을 주고 공산당 고관이 뒤를 봐주는 호텔을 아주 박살내놓은 거였죠. 이어 숭류관과 허홍사는 그냥 잡히게 됩니다. 에? 마셴저와 왕정광이 사람들을 불러서 들이쳤는데 숭류관과 허홍산이 잡혀요? 뭐 숭류관이야 뭐 뒤에서 치킨 뽑았으니까 잡히는 건 당연할 텐데 마셴저를 안 잡고 허홍산이 잡혔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기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998년에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너무 설쳐댔죠 얘네는. 마셴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겁나게 도망칩니다. 이게 뭐죠? 또 저번에처럼 똑같은 결과잖아요. 두목 세 명은 다 감옥에 있지 않으면 도망치고 조직이 모든 비즈니스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진롱 우서우. 즉 모든 비즈니스 대가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들 조직이 거의 대부분 나와버리는 다른 조직에 의해 먹힙니다. 왕정광이 있지 않나 하시는데 얘는 사람 뒤통수 치는 건 잘했지만 큰형님 스타일은 아닙니다. 숭류건이 들어가자 왕정광이 나와바리도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었답니다. 바로 진레이빈입니다. 얘는 원조라는 지역이 보스인데 이 숭류건이 들어갔다고 하자 얼싸좋다 하고 조직원들을 보낸 거죠. 왕정광이 나와바린 정조 시청 지역이 물류업을 노린 겁니다. 그때 강박으로 합작했던 링웨윈 사장은 왕정광한테 전화합니다. 어이 왕사장, 어떻게 숭류건이 들어가면 그쪽 조직은 끝인가? 진레빈이란 능마가 사람 보내서 나랑 합작하자는데 나 어떻게 할까? 보셨나요? 이 머리 좋은 링웨윈 사장은 항상 그냥 주도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이 왕정광이 심기를 건드리는 녀석이 나타났네요. 이 능마를 이거 칼탕 쳐서 회를 떠먹을까? 아니면 화로불에 구워서 그냥 쳐먹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왕정광은 큰 돈을 주어 전문가를 하나 모십니다. 폭탄 전문가였죠. 하지만 폭탄은 아니고 시간을 맞춰 놓고 땡 하면 그냥 활활 불타게 하는 장비를 주문합니다. 이어 한 달 뒤 그런 시간 맞춰 불씨가 타오르는 장비가 만들어졌고 왕정광은 그 장비와 솜들과 그리고 천들 이런 불에 잘 타는 걸 그냥 한 상자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는 겉면을 아주 선명하게 장식하죠. 파란 띠에 노란 띠에 이렇게 마구 해서 아주 멀리에서 봐도 딱 한눈에 보이게 칠합니다. 그리고는 전레빈이 물류센터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또 그 물류를 담는 걸 유심히 관찰하죠. 근데 그 전레빈이 바로 그 물류차에 타고 함께 출발하네요. 아싸! 더 잘 됐네. 야, 우리도 따라붙자! 왕정광, 왕신춘, 리진화는 그 물류 트럭을 그냥 바짝 쫓습니다. 이어 예약해놓은 시간이 되자 트럭 뒤쪽에선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차량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조금 더 가자 트럭은 비상등을 켭니다. 이어 리진화는 가속을 그냥 쫙 밟아서 트럭이 조수석으로 먼저 가서 확 막습니다. 전레빈이 조수석 문을 열자 왕정광이 포가 그를 기다립니다. 어이, 내 왕정광이다.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내 구역을 넘봐? 전레빈은 연신 오해라고 굽신거립니다. 내 보통 살려두는 스타일이 아닌데 니한테는 한번 기회를 줄게. 다음에 또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알지? 이 한방으로 전레빈은 거의 70만 위엔을 손실보았고 그 뒤에는 정말로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자기 나와바리는 지키고 왕정광은 그나마 남아있지 않는 숭류건이 그 몇 개 물류선에 대해 손을 뻗습니다. 가격을 그냥 확 올리는 거죠. 이 근영님이 없을 때 한 몫을 그냥 단단히 챙기려는 거죠. 사실 이때 허홍산은 먼저 풀려나옵니다. 실제로 그 호텔 상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 얼마 안 돼서 풀려났는데 숭류건이 없으니 회사가 아주 난장판이었던 거죠. 하여 허홍산은 모든 힘을 다해 숭류건을 빼내는 데만 노력합니다. 왕정광이 지금 한참 달달하게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데 또 한누마가 걸리적거립니다. 이 사람은 왕정광을 제일 처음부터 따랐고 왕정광 조직이 1등 공신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왕신춘입니다. 제가 왕정광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했었죠. 왕신춘이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왕신춘을 왕정광은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고요? 그 죄는 이러였습니다. 왕정광의 비즈니스도 이제 웬만큼 커졌습니다. 왕신춘은 왕정광 조직의 넘버2로서 회사 경영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돼 제일 그 하극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을 그냥 회사로 마구 끌어들이는 거죠. 일할 줄도 모르는 이런 오합지조들을 끌어모아 회사 밥맛 축내니까 왕정광은 속으론 매우 안 좋았지만 그냥 좀 참습니다. 하지만 이때 왕정광의 행동대장이 리징이 왕정광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이 회사 오야지 도대체 왕정광입니까? 아니면 왕신춘입니까? 아니, 밑에 동생들이 자꾸 물어봐서요. 회사의 중요한 직책들은 다 저 왕신춘이 가족이니까 말이죠. 일들을 잘하면 또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왕신춘만 믿고 맨날 까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왕정광 이 사이코의 본성을 끌어올리고 맙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14회에서 계속할게요.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3회에서 왕정광은 자신이 제일 오래된 부하 왕신춘을 죽이려 듭니다. 7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정광은 선젠중과 리진화를 불러들입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권총을 꺼내고 이 안경닦이 천으로 싹싹 닦으며 얘기합니다. 나 오늘 왕신춘을 죽일 거야. 그 둘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걔를 그냥 놔두면 우리 조직을 아예 말아먹을 거다. 니네 생각은 어때? 받들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그 둘은 그냥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냉혈인간 왕정광은 그 누가 됐든 조금만 심기를 건드리면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차량은 한참 가다가 한 곳에 멈췄는데 이어 리징이 오릅니다. 리징이 오르자 왕정광은 리징한테 권총을 주죠. 리징과는 이미 약속이 다 끝난 상태였죠. 차는 왕신춘 집으로 갔고 집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흥, 내가 그 수법을 쓰는 건 저 녀석이 몇 번 봤어. 아마 내가 전화해서 술 마시러 나오라면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나올걸?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떡할래? 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이어 반나절을 더 기다리고 왕신춘은 집에서 나옵니다. 저 녀석 저거 이 시간에 사우나 가는 길일 거야. 저 앞에 먼저 가면 납치하는데 아주 기막힌 구석이 있어. 선젠중과 리진화는 그쪽에 가서 매복해 있습니다. 왕정광이 별명은 소우즈, 즉 엄청 마른 사람을 뜻하는 거고 왕신춘은 팡즈, 즉 뚱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왕신춘은 왕정광이 오른팔답게 그 수많은 싸움을 겪어봤기에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신춘은 뚱뚱한 몸을 이끌며 뚱기적뚱기적 하고 가고 있었고 선젠중과 리진화는 비수를 꽉 쥐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어 거의 따라잡을 때 왕신춘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왕정광이었죠. 이 잠깐 핸드폰으로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왕신춘이 전화를 받자마자 선젠중과 리진화는 양쪽에서 팔을 척 끼고 비수를 옆구리에 댑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왕신춘은 괴력을 발산하며 선젠중과 리진화를 그냥 확확 밀어버립니다. 옆구리에 칼을 맞았지만 자기 생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그냥 반항하는 거였죠. 하지만 앞에는 왕신춘이 머리를 묘준하고 있었습니다. 왕신춘은 하는 수 없이 따라가죠.
승합차에 오르자마자 조수석이 왕정광을 발견합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니는 조직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어. 잘 가라 동생아.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은 왕신춘이 머리통을 관통하여 승합차 창문에 확 꽂힙니다. 이 왕정광은 뭐 한나라 유방도 아니고 지휘를 따르던 그냥 오른팔 왼팔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평생을 바쳐 받들던 왕정광한테 총알을 맞고 왕신춘은 즉사하게 됩니다. 숭류관과 허홍사는 감옥에 있었고 왕정광은 조직 내부를 정돈할 때 다른 한 두목 마시엔조는 뭐 했을까요? 그는 허난을 떠나 도망쳤었죠. 그는 절강성의 크초 지역에 가서 꿍정양을 찾아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꿍정양이란 사람은 숭류건이 크초 지역이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행동대장입니다. 마시엔조 형님, 숭류건 큰형님이 들어가고 형님도 도망쳤다고 하니 뭔 들어보지도 못한 팡쨍이나 조직이 이쪽을 접수하였습니다. 맨날 이쪽에 제 부하들을 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장사꾼들을 위협해서 우리 쪽으로 모아오게 만듭니다. 이제 회사를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이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꿍정양은 한참 받다가 그 핸드폰을 마시엔조한테 바꿔줍니다. 왜? 왜? 마시엔조 형님이세요? 아이고 겨우 연락됐네요 형님. 저 총 한 자루만 구해줘요. 내 저것들을 싹 다 쏴 죽이고 자수할 겁니다. 우리 애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면 그냥 얻어 터집니다. 마시엔조는 자신도 지금 숨어 지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서야만 했습니다. 부하들이 쥐어 터지는데 해결 못하면 그냥 끝이었죠. 얘들아 걱정 말라. 나 마시엔조가 온 이상 그것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릴 테니. 전화를 끊고는 마시엔조는 정조에 전화해서 겨우 3명을 불러왔습니다. 장광민, 류츠은, 쉬준이 이 세 명이었죠. 장광민과 류츠은은 잘 아실 텐데 이 쉬준이는 마시엔조위 밑에 직속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 네 명은 크초 지역이 적들 그 나와바리 부근에 가서 이 망원경으로 적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휴, 왕정광 그 늙은 여우만 있었으면 어떻게 뭐 뒤통수 치는 계획이라도 세울 텐데 우리 네 명으로는 정면으로 치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때 곁에 있던 쉬준이가 말합니다. 형님 이러면 어떻겠나요? 여기서 짱광민이 제일 세잖아요. 우리 네 명이 승합차를 타고 쟤네 아지트로 가서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 숭류건이 제일 행동대장 짱광민이다 하고 총을 몇 방 빵빵 쏘는 겁니다. 그럼 쟤네 겁먹고 다시는 못 나댈 건데요? 뭐? 그건 너한테나 쓸모 있겠지. 절강성에서 누가 짱광민을 알아? 니 그 머리통은 나보다도 더 썩은 것 같다야. 니는 발언 금지. 또 다른 계획 있나? 다들 조용합니다. 마시엔조는 그들을 해산시키고 통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어 마시엔조는 자신한테 닥친 최고의 위기임을 느낍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무조건 쟤들을 족쳐야 한다.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은 흑사회에 발을 붙이기 힘들다는 걸 느꼈죠. 그는 권총 한 자루를 구하고 자신이 모든 인맥들을 불러드립니다. 모든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모두 하는 거죠. 나 이번에 진짜 족쳐야 되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 몇 년 동안 형제로 지낸 의리를 봐서라도 여기 거처로 올 수 없겠나? 사실 이 시기에 많은 흑사회들은 모르는 척합니다. 도망치는데 급급한 마시엔조를 누가 도우려고 나서겠나요? 다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절할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왕칭궈라고 불렀는데 숭류건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인원수가 10여 명으로 크지는 않았죠. 그는 평소에 숭류건 조직을 많이 숭배하고 가입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얘네가 잘 나갈 땐 가입하고 싶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마시엔조의 호출을 받자마자 자신이 1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먼 길을 내려와 마시엔조우를 만납니다. 마시엔조우는 왕친구를 보자 매우 기뻐합니다. 아우야 고맙다야. 내가 지금 정면에 나서기 좀 그래서 그런데 너가 먼 길을 와서 도와주려 하다니. 여기 이 돈을 갖고 이 애들 용돈 좀 찔러주고 여번 건 좀 잘 해결해줘. 마시엔조우는 돈 4만 위엔을 내놓습니다. 저 형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형님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번 건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왕칭구어는 마샨저우의 4만 위엔을 거절하고는 나옵니다. 이어 왕칭구어의 10여 명의 조직원들과 짱광민, 류츠은 등은 즉시 크초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마침 그것을 돌아다니며 순찰 중이었던 방쨍이 부하 5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맞붙게 되었는데 짱광민이 이 앞에서 오는 적수를 멱살을 잡고 또 배 쪽을 확 잡더니 그 사람을 아예 확 들어서는 그대로 맺혀버립니다. 그것을 본 놈들은 아예 시급하여 다들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짱광민은 시카를 들고 그기 장사꾼들한테 위협합니다. 숭류건 조직이 돌아왔다! 이제 누구도 방쨍 개들한테 물건 보내지 마라! 들었나? 이어 개선하고 돌아온 그들은 식당에서 기분 좋게 마셔댑니다. 자, 역시 짱광민은 천하장사야. 아예 사람을 뭐 나무통 미치도 그냥 확 미쳐대던데? 이래서 천하장사냐고요? 아직입니다. 나중에 또 있어요. 그들은 매우 기분 좋게 처 마셔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북적북적 거립니다. 방쟁이 부하 20여 명이 시카를 들고 들이닥친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그들은 칼을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맥주병 두 개를 탁상에 땅 하고 깨고는 그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막 밀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류츠은입니다. 얘는 뭐 맥주병을 무기로 하는 무술을 배웠는지 맥주병 두 개만 있으면 막 날아다녀요, 얘는. 류츠은이 앞에서 막 밀고 나가자 마샨저우 측의 부하들도 힘입어 그냥 함께 치고 나갑니다. 류츠은은 쌍맥주병으로 그냥 막 찍어대고 있고 짱광민은 의자를 들어 마구 패버리고 밀고 나갑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비수를 빼서 막 찌르며 나갔는데 마샨저우 측은 10여 명의 조직원으로 방젠이 20여 명의 조직을 쓸어버리죠. 비록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냥 피가 튕기는 한 차례의 흑사회 전쟁이었습니다. 방제는 나중에 조직원들을 불러 의논합니다. 형님, 마샨저우 저놈아 저거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람 죽일 각오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어 또 다른 부하는 형님, 넘버3 허홍산이 조금만 있으면 출소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아지는데... 부하들이 사기가 이미 다 떨어졌으니 방제는 애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샨조는 겁나게 기뻐합니다. 야, 나 마샨조 아직 살아있네! 마샨조는 커초 지역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마칭부라는 조직에서 이 지역을 넘본 거였습니다. 河南에 숭류건이 있다면 절강성에는 마칭부가 있습니다. 숭류건과 아주 대등하는 힘을 가진 절강성이 오야봉이었죠. 마샨조는 자기랑 레벨이 틀리다는 걸 느끼고 조용하게 숨어 지냅니다. 마칭부 조직은 마샨조 조직원을 그냥 보게 되면 두 말 없이 쥐어팼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돈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흑사회가 흑사회한테 빈까지 뜯기며 다니는 거죠. 때에는 1997년 말이었습니다. 넘버3 허홍산이 나옵니다. 그는 커처 지역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숭류건을 빨리 빼내야 한다는 것. 모든 희망은 숭류건한테 있었죠. 그렇게 1998년 10월 8일이 되었습니다. 허홍산이 막대한 자금과 이 류원샌이 전기에서 올리뛰고 내리뛴 결과 숭류건은 1년도 되지 않아 출소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5회에서 또 짜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4회에서 허홍산과 류원샌이 노력으로 숭류건 큰형님은 1년 만에 또 두 번째로 출소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다른 흑사회들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얘는 두 번째로 또 나오게 됩니다. 감옥문은 열렸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 수십 명의 부하들과 차량 10여 대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는 허홍산과 왕정광이 있었죠. 그들은 차에 앉아 사우나에 가서 이 시원하게 몸을 담그고는 입을 엽니다. 야, 우리 거처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허홍산은 숭류건한테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한마디 더 붙이죠.
이 마칭보라는 음마 조직은 야생마 같은 조직입니다. 실력이 엄청납니다. 짱광민과 류츠언을 대표로 몇 번 치러 갔는데 다 두들겨 맞고 실패했습니다. 그래? 야생마라고? 야생마이면 그 다리를 뿜찔러 버려야지. 애들 모두 집합시켜! 제일 처음으로 류츠언과 왕칭구어가 들어오자 숭류건은 오, 그 의리 사나이 왕칭구어구나. 야, 반갑다, 야. 요즘 세상에 너처럼 의리를 중요시하는 형제들이 적단 말이다. 앞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너한테 한계 지역을 맡기겠다. 그리고는 곁에 류츠언을 보고는 그냥 대충 보는 척도 안 합니다. 다들 들어오고 자리에 앉자마자 야, 짱광민, 류츠언, 너네 대체 뭐냐? 제1행동대장이라고 앞에 내세워뒀더만 쳐맞아 들어오고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내가 다 닦아놓은 나우바디도 지키지 못하냐? 나, 이 숭류건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 전쟁이다. 커초지역은 물론이고 절강성 전부를 한번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형님. 네, 큰형님은 역시 다르죠. 병사는 아직도 그 병사들인데 이 장군이 확 다르니까 그냥 사기가 그냥 확 오릅니다. 큰 전쟁을 치르려면 당연히 쪼빙 말마 해야겠죠. 옛 정쟁터로 말하면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숭류건이 조직을 모집한다니까 그냥 다들 앞다퉈 옵니다. 피라미드는 빼고 제일 단단한 조직원 70여 명을 뽑아 출발합니다. 그들은 총 세 갈래 길로 나뉘어서 절강성 커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보통 병사들입니다. 네, 그들은 기차를 타고 출발하고 두 번째 길은 행동대장들은 승합차 다섯 대로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뭐 총과 칼, 방패 등 무기들을 싣고 달립니다. 세 번째 길은 바로 숭류건과 왕칭구어 단둘이 그냥 정저우에서 비행기로 움직입니다. 보셨나요? 공로가 있는 부하한테는 확실하게 대접해주죠. 이건 다른 부하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죠. 쌍파 분명, 상과 벌은 아주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10월 19일, 세갈래 군사는 모두 커처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각자 다 여관에 자리 잡고 마칭부의 위치를 수소문합니다. 마칭부 쪽에서도 이미 그 소문은 들어왔죠. 숭류건이 70여 명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왔다는 그 소문 말입니다. 이 많은 인원을 끌고 왔다는 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건데 그 저 지역 하나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오버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칭부는 사자를 파견하여 한번 만나서 협상을 가지자고 합니다. 이어 10월 21일 두 조직은 만나 협상합니다. 한쪽은 70여 명이 흑사회 조직이 쫙 서 있고 그 앞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도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쫙 서 있고 그 앞에도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숭류건 조직은 시칼과 몽둥이, 비수 등 자기가 잘 쓰는 무기들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 마칭부족의 애들은 올 도끼를 들고 나왔답니다. 중국에서 유래가 깊은 도끼파였던 거죠. 이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 두 강바즈는 자기들 무리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놓여진 의자에 앉습니다. 야, 니가 마칭보야? 야, 면상이 좋구나, 야. 니그 얼굴에 도끼 자국은 뭐야? 또 남이 나와바디나 노리고 다니니까 쳐 맞았구나. 마칭보 얼굴에는 진짜로 도끼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답니다. 야, 니 입은 삐뚤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커처가 뭐 흔한성이 붙어있나? 아니면 우리 절강성이 붙어있나? 그리고 그 커처 지역에 뭐 숭류건이 것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있냐? 숭류건은 이어 정색해서 말합니다. 이런 유치하게 어린애들처럼 장난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뭔 일이야? 숭류건아, 네 커처 지역 때문에 왔지. 내가 그냥 줄게. 돌아가라. 숭류건은 이어 피식 웃습니다. 네 아께 말 잘했다. 커처 지역에 내 이름이 안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절강성에 네 마칭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 오늘 절강성을 먹으러 왔다. 야! 죽여! 말이 끝나기 바쁘게 류츠언이 7명을 이끌고 경찰들이 그 쓰는 방패 있잖아요. 네, 그 방패를 7개를 들고 막 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다른 조직원들이 막 들어가니 멀리서 날아오는 도끼를 그냥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도끼파의 제일 큰 위력은 바로 원거리에서 뿌려도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경찰용 방패 7개를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건 그냥 다 왕정광 이 늙은 여우의 머리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렇게 도끼 위력을 뚫고 근거리까지 다가오자 마침보는 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일어나서 뒤로 도망칩니다. 마침보가 도망치는 걸 본 류스어는 괴성을 지으며 막 미친놈처럼 쳐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마침보의 옆구리에 비수를 쑥 꽂게 됩니다. 비수 한 자루가 그냥 다 들어가자 류스어는 마침보를 죽였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도끼파는 기세가 그냥 팍 꺾이는 거죠. 이와 반대로 숭류건 조직은 삽시의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른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끼파를 그냥 아예 조칩니다. 하지만 이때 뒤에서 또 수십 명의 도끼파가 나타납니다. 마침보가 혹시라도 안 될까봐 원군을 요청한 거였죠. 하지만 숭류건은 타지에 있었으니 원군 같은 거 없습니다. 이어 원래 얻어 터지고 있었던 도끼파도 원군을 보자 그냥 사기가 올라서 맞받아 칩니다. 前后夹击, 즉 정면과 후면에서 혼합해서 치니까 숭류건 조직은 당황해서 그냥 혼란 상태가 되는 거죠. 숭류건 조직은 겁나게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발광합니다. 네, 바로 제가 그 전에 몇 번이고 말했던 천하장사 짱광민입니다. 그는 싸움에 그냥 아주 좋아서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 막 소리내며 웃으며 도끼파를 쥐어패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짱광민은 이어 거기로 달아가서 괴성을 막 지르며 그 나무를 부둥켜 안습니다. 곁에 사람들은 다들 멍해했죠. 쟤 진짜 싸움이 지금 좋아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짱광민은 그냥 하늘을 찍는 듯한 괴성과 함께 그 나무를 뿌리채 그냥 뿌지직 하더니 뽑았다고 합니다. 이어 짱광민은 그 뽑아진 나무를 갖고 도끼파를 향해 막 휘둘러댑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냥 좋아서 미칩니다.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미친놈이 나무를 뿌리채 뽑고 막 휘둘르며 당신한테로 온다면 그럼 어떻겠나요? 다들 피하죠. 짱광민의 그 발광 때문에 숭류건 조직은 마침보의 포위를 뚫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수어지에 나온 노지심이 했었던 장면인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뒤에 경찰서에서 자백한 사람들 중에는 7명이나 이 장면을 아주 자세히 묘사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100% 사실인 거죠. 물론 노지심이 그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는 아니고 성인들 팔뚝 비슷하게 두꺼운 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뿌리채로 뽑으려면 웬만한 힘을 갖고는 어림도 없죠. 인간이 14억이나 되다 보니 정말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죠. 그렇게 허난성과 절강성이 두 강바즈 사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아까 류츠언이 비수를 마칭보한테 깊숙이 박았다고 했죠. 하지만 마칭보는 목숨에 별 지장이 없었고 조용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마무리는 크처 지역을 숭류건한테 넘기고 다시는 그쪽에 업신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거였죠. 마칭보도 숭류건 밑에 겁나게 센 행동대장이 있다는 걸 느꼈고 숭류건도 마칭보의 조직 규모가 얘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남을 느끼고 서로 다시는 야 우리 서로 다시 얼굴 보지 말자 하고는 끝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지나 드디어 98년도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흑사회라고 그냥 판정 지으면 그냥 다 총살입니다. 그러면 숭류건 이 허난이 강바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16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8년이 되자 중국에는 새로운 죄명이 나옵니다. 흑사회 성질을 띈 조직은 모조리 죄로 다 쓰인다는 거였습니다. 1990년에 저스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흑사회 성질을 띄었다는 죄명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그냥 여러 여자랑 관계 맺었다는 류망죄로 총살했잖아요. 98년 말부터는 흑사회죄가 성립됩니다.
동북을 대표하는 또 다른 흑사회 량쉬동이라고 있는데 얘도 98년에 흑사회죄로 체포되었죠. 그런 정계 쪽 소문에 발빠른 이 류원샌이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에휴,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네. 야, 밑에 애들한테 모두 밖에서 절대 설치지 말고 조용하게 다니라고 해. 회사 일이나 신경 많이 쓰라고 말이야. 숭류건 조직은 아주 납작 엎드려서 자선단체를 통해 이 기부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어두운 과거를 지우려고 그냥 생쇼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 뭔 소용이 있겠나요? 숭류건 조직 전체는 이젠 이렇게 조용하게 지냈는데 그와 관계되는 두 사람은 이제야 나와서 설치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 두 사람은 바로 숭류건의 친형 순젠쥔과 그 친동생 숭원그입니다. 숭류건과 조직원들이 피를 튕기며 닦아놓은 이 강산이 친형제의 소나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동생 숭원그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 숭원그는 어릴 적부터 모범생이었답니다. 항상 그냥 조용하게 고분고분 생활하던 그한테 제일 친한 친구 뚱뚱이 찾아옵니다. 네, 이름이 뚱뚱이라고 했답니다. 뭐 뚱뚱해서 뚱뚱이 아니고 중국어로 동쪽을 표시하는 글자가 뚱이라고 읽었거든요. 어? 누구세요? 잠깐, 너 뚱뚱이 아니야? 얼굴을 어디 가서 그리 쳐 맞았냐? 야, 뭐 알아볼 뻔했다, 야. 왕고지한테 맞았어. 이 마장 놀다가 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취업해더라. 그래? 그럼 맞고만 있었냐? 잠깐, 너 학교 다닐 때 걔를 맨날 괴롭혔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 걔 지금 건달 무리에 들어갔거든. 곁에 한 패거리가 있어서 그냥 맞고 말았지. 아, 걔 지금 건달 무리에 들어갔냐? 그럼 나도 좀 그런데. 뭔 소리야, 너희 형이 숭류건이잖아. 허난 지역에서 네 형이 이름을 말하면 면제를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럼 뭐 한번 실험해보지 뭐. 뚱뚱은 왕고지한테 전화합니다. 돈을 더 구했는데 마작 한번 더 하겠냐 이거죠. 왕고지는 뭐 돈을 바치겠다고 하니 당연 고맙죠. 하지만 이 뚱뚱이 무슨 장괴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는 몸집이 웅장한 건달 3명과 함께 갑니다. 그들 넷은 뚱뚱이 준비한 승합차로 들어가니 아내는 뚱뚱밖에 없었죠. 야, 너 저번에 내 돈을 다 빼앗아갖고 나를 때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어 그 네 명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들 피식 웃습니다. 야, 뚱뚱아, 너 진짜 죽고 싶니? 왕고재가 뚱뚱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이렇게 밀칠 때 차 앞에 조수석에서 갑자기 기침 소리가 납니다. 이어 왕고재 일당은 그쪽을 쳐다보니 숭원그가 그냥 태연자약하게 뒤돌아보며 얘기합니다. 어이 친구들, 뚱뚱은 내 친형 숭류건도 잘 아는 내 절친이다. 어떻게 이 일을 내 친형 숭류건한테도 일러야 되겠니? 하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엄청 다정하고 조용하게 얘기했어도 내 친형 숭류건 이 여섯 자만 해도 웬만한 이 포를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했죠. 왕고재는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거의 한 40초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뇌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죠. 어? 숭류건이 친형이라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긴 것도 완전 다른데? 구라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면 어떨지? 누가 감히 숭류건 이름을 갖고 막 설치될 수 있지? 그래, 진짜든 가짜든 먼저 얘를 면제를 주고 다시 보자. 이어 그는 얼굴에 비겁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여기 숭류건 형님 친동생도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요?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돈을 찾아서 갚겠습니다. 야, 뚱뚱아, 지금 은행으로 고, 고! 승합차는 은행에 도착하고 왕고재는 은행으로 부랴부랴 들어가더니 현금 2000위엔밖에 없으니 이걸 먼저 받고 며칠 이내로 직접 너한테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뚱뚱은 오케이 하고 그 덩치 좋은 3명의 건달들도 이 숭원거를 향해 아 연신 굽신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보셨나요? 제 아무리 덩치 좋고 흥상구전 건달이어도 숭류건이라는 이 이름 석자 앞에서는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리죠. 이어 왕고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숭류건이 진짜 동생이 있나, 그 동생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알아봅니다.
결국 그 앞에 앉았던 녀석이 진짜로 숭류건이 친동생 숭원거라는 걸 알고는 그냥 이 놀란 새가슴을 진정시키며 와 하마터면 뒤집어냈네. 그날의 맨즈를 죽이 진짜 천만다행이야. 아니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이어 그는 만위엔을 또 찾아갔고 뚱뚱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뚱뚱형 미안합니다. 그날에 제가 6천위엔을 빼앗았죠. 여기 만위엔 더 드릴게요. 그럼 총 더블로 12,000위엔이죠? 이걸 받고 어떻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숭원거 형님한테도 좀 좋게 좋게 얘기해 주세요. 응? 알았다. 뚱뚱은 매우 기뻤죠. 숭원거를 찾아가 2,500위엔을 쥐어주며 받아! 맨즈 갑시다! 숭원거는 그 2,500위엔을 받고는 의아해 합니다. 헐, 맨즈 갑시라고? 내가 몇 개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을 그냥 얼굴 잠깐 비춰주고 맨즈 값으로 받는다고? 이 달달한 맛을 본 숭원거는 아예 명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사 숭류건이 친동생 숭원거. 그는 큰일은 안 맞고 그냥 제재부레한 작은 일들을 맡고 했답니다. 그 소식은 숭류건이 귀에까지 들어갔고 숭류건은 매우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맨즈만 갖고 조용하게 돈 버니 기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숭원거의 소문도 점점 더 커지고 2001년 3월이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둘은 왕빈과 천용이라고 부르는데 합작해서 물류회사를 하나 하자고 합니다. 어? 난 돈도 없고 그쪽에 일도 못해봤는데? 아이고 숭원거 형님, 형님이 이름 석자면 천군만마입니다. 또 뭐가 필요하겠나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나요? 우리 회사의 집은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앞으로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헐, 이런 좋은 일도 다 있네요. 숭원거는 당연히 오케이 하죠. 물류회사는 1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됐는데 연말에 이윤을 분배하니 한 사람당 12,000위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형님, 이러다 우리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우리 경쟁대상 가게를 쫓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형님.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얘네 보스가 돼버린 숭원거는 그걸 해결해야만 했죠. 그는 친형한테는 얘기 못하고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짱광민의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짱광민이 아닙니다. 이젠 짱광민도 덩치가 커져서 이런 사소한 일에는 참견 안합니다. 그 부하는 6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숭원거를 찾아옵니다. 이어 곁에서 신이 난 왕비는 형님 어느 만큼 팰까요? 어? 그 다리 하나 분질러 놔봐. 왕비는 짱광민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가 가리켜줍니다. 형님들 바로 저놈입니다. 이어 그 조직원들은 들어가서 야구방망이로 그냥 가게를 다 부숴놓고 사장이 다리 하나를 뿜찔러 놨다고 합니다. 이튿날 그 가게 사장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가게를 철거했답니다. 이 알아보니 천하장사하고 짱광민의 부하들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명성을 좀 얻은 숭원거는 점점 더 큰 건이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항저우와 정저우 사이 이 구간이 그 물류업이 새로 생기는데 아직 숭류건이 조직 내부에서는 건드리지 않은 거였죠. 숭원거는 형 숭류건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형, 나의 이 조그만 물류회사 돈이 너무도 안 돼. 요번에 항저우와 정저우 사이 이 선로의 그 물류업을 어떻게 독점하게 좀 도와줘. 내 더 욕심내지 않을게. 형 이번만 도와줘. 숭류건이 들어보니 그 정도야 뭐 도와줘야지 하고 짱광민한테 맡깁니다. 짱광민이 알아보니 그쪽에 지금 이름도 없는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었답니다. 이 조직의 성원들은 아예 기록부에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짱광민은 먼저 류원샹을 시켜 물류검사소에서 이 트집을 잡아 맡게 합니다. 이런 물류 트럭은 이 두 개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류검사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전개 빠싹한 류원샹이 거기에다 요 입김을 불어 통과 못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웬만하면 이 알아보고 숭류건이 뒤에 있다는 거 알면 그냥 다들 피하는데 얘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답니다. 이어 열받은 짱광민은 아, 야, 아니 또 나를 맨즈로 알아주는구나
하며 직접 찾아가서 다리를 뿜찔러 놓고 그의 화물차 한 대에 그냥 불을 확 질러놨답니다. 이후 숭류관이 무서운 맛을 본 그 조직은 철거하게 되었고 숭원거도 항저우에서 정저우로 통하는 이 물류 노선을 독점하고 달달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숭원거의 이런 일들은 이렇게 그냥 사소한 일입니다. 이게 사소한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숭류건이 친형 숭젠쥔에 비하면 매우 매우 사소한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숭원거는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조용하게 지냈지만 숭류건이 친형 숭젠쥔이 바로 그 강산을 말아먹은 장본인입니다. 대체 어떻게 말아먹은 걸까요? 1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6회에서 숭류건이 동생 숭원건은 그나마 숭류건이 형편을 봐가면서 그냥 욕심을 조금 냈죠. 하지만 형인 숭젠쥔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숭류건이 동생이란 신분만 갖고 이 달달하게 살아가는 막내 동생을 보고 그는 공무원직을 그냥 아예 때려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에 이 건달도 아니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정저우에 오토바이 부품시장이 장사가 잘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보호비를 받으면 어떻겠냐 이거였습니다. 예?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호비를 받는다고요? 보셨나요? 얘는 스타트부터 그 막내랑 스케일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말입니다. 이미 보호비를 받는 조직이 있어요. 남도 아닌 왕정광이 제일 행동대장 양젠웨이였습니다. 흑사회 부하들은 형님들한테 충성을 하는 대신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나와바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와바리에서 나오는 보호비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전쟁들에서는 하나하나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 이 행동대장들 모두가 참석했었죠. 양젠웨이 역시 왕정광을 대표하는 행동대장이었으니까 그 엄청난 활약으로 피 대가로 이 받은 나와바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젠웨이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이 숭젠쥔이었지만 숭류건이 친형이니까 할 수 없어 왕정광한테 알려줍니다. 뭐? 숭젠쥔? 숭류건이 형이고 나발이고 내 나와바리에 쳐들어왔으면 그게 적이지 뭐. 걔 잡아놓고 헛줄 내! 양젠웨이는 왕정광의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또 그에 감동하여 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숭젠쥔과 그 몇몇 양아치들을 쉽게 제압하고 가둬놓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뒷일을 고려하여 뭐 때리지는 않았고 이 밥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숭류건은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뭐? 왕정광 이 녀석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이는 말고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때 곁에 있던 그의 책사 류원샌이 얘기합니다. 형님,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면 숭젠쥔이 먼저 왕정광 나와바리를 쳐들어간 거고 왕정광은 그에 대해 대처한 겁니다. 이럴 때 형님이 너무 흥분하면 그냥 자기 가족만 챙긴다고 소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곁에 다른 부하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숭류건은 그때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준 류원샌이 말은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 그럼 너희 생각은 어때? 제 생각엔 말입니다. 이 일은 형님 네 분이 조용하게 모여서 투표식으로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듯 싶습니다. 어차피 다른 두 분은 형님 편일 거고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왕정광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야, 네 생각이 10점 만점에 10점이구나. 알았다. 그렇게 진행하지. 이어 네 명의 보스는 정저우 호텔에서 만나서 회의를 가집니다. 야 왕정광아, 내가 지금껏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너희 그 시청지역의 물류 독점도 내가 도와준 거 아니냐? 야 요런 오토바이 부품 지역만큼은 요런 거 내놓을 수도 있잖아.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형님을 위해 흘린 피가 얼만데? 에? 저희는 그 피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딸랑 그 친형이란 것 때문에 나와바리를 내놓으라고요? 뭐 그런 X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뭐? 뭐?
X같은 경우 너 말 다 했냐? 숭류건은 앞에 있던 유리로 된 재터리를 그냥 확 뿌립니다. 왕정광은 날아오는 재터리를 확 피하고는 두 주먹을 쥐고 달리려 듭니다. 이 일촉즉발 시각에 마샨조와 허홍사는 서로 한 명씩 뜯어 말립니다. 나 왕정광은 오늘부로 숭류건과의 모든 연을 끊는다! 왕정광은 이렇게 소리치고 나갑니다. 결국 숭류건은 친형 때문에 조직도 분열되고 무시무시한 이 원수도 한 명 만든 꼴이 된 거죠. 그때 숭류건은 왕정광이 어느 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왕정광이 저지른 모든 일은 조직에서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진행했으니까 말이죠. 왕정광은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옥황상제라도 가만 안 놔두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는 숭류건을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숭류건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이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곁에 마샨조우, 허홍산 그리고 그 지역이 제일 강한 주먹인 짱광민과 류츠은 등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내가 힘이 안될 때 숭류건을 섣불리 죽이면 나도 곁에 누마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먼저 대등한 힘을 기르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구나. 왕정광은 이렇게 생각하고 숭류건과 대등한 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숭류건과 대등한 힘을 키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와서였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와의 전쟁으로 숭류건은 그냥 몸을 추스렸기 때문이죠. 큰 돈 되는 불법짓은 안 하고 그냥 물류업만 그냥 깨끗하게 했으니까 수입은 그냥 엄청 줄게 됩니다. 하지만 또 자선 사업으로 돈을 많이 썼으니 숭류건이 세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왕정광은 그와 반대입니다. 얘는 돈 되는 짓이란 짓은 그냥 다 합니다. 지하 도박장과 마약 판매 등 그냥 고삐 불린 야생마처럼 사업을 그냥 쭉쭉 밀고 나갑니다. 이때 왕정광은 또 엄청난 조직을 얻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정광이 시청 지역이 그 물류 노선을 위해 쩌우징이라는 사람을 납치하다가 우연하게 얘가 전에 숭류건이 뒤통수를 쳤었다는 걸 알고 30만 위엔을 빼앗았죠. 그리고는 맨날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린다고 했죠. 쩌우징은 몇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정광을 찾아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숭류건과 마샨조우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왕정광은 쩌우징을 얻고 세력을 아주 더 기막힌 속도로 확장합니다. 숭류건은 왕정광이 뭐 어떻게 발전하든 상관없습니다. 맨날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나 들락거리고 골프나 즐기면서 회장님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제가 얘기할 주인공은 숭류건도 아니고 왕정광도 아닌 숭젠쥔입니다. 이놈아 이거 저번에 오토바이 부품 나와바리를 못 챙기고 대신 숭류건이 식당 하나를 엄청 큰 걸로 챙겨줬는데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를 넘봅니다. 바로 정저우 야채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비를 받는 거 아니고 한 가지 과일이 그 유통을 독점하는 거였습니다. 그 수입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에 그 몇십 배나 됐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는 임자가 다 있기 마련이죠. 그쪽이 임자는 류또이였습니다. 네, 발음이 참 이상하죠. 또이 되네요. 이 류또이는 마샨조이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왕정광이 나와바리가 안 되니 이제 마샨조이 나와바리를 건드리는 거였죠. 때는 2000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숭젠쥔은 동네 양아치들을 데리고 야채 도매시장에 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이, 니들 잘 들어라. 이제 여기서 바나나 판매를 나 빼고는 다들 금지한다. 나 숭류건의 친형 숭젠쥔이다. 들었나? 이제 누가 다시 여기서 바나나를 파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숭류건과 한번 해보자는 걸로 간주하겠다. 다들 알아쳐 먹었나? 류또이도 이 바닥에서는 잔뼈가 굵은 건달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마샨조우한테 얘기합니다. 마샨조우는 저번에 왕정광의 일이 생각나서 그냥 봐주라고 합니다. 이어 숭젠쥔은 이 야채 도매시장이 바나나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한 주에 그냥 10만 위엔이나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1,000원 좀 넘었는데 얘는 한 주 동안에 10만 위엔을 벌었다네요. 그리고는 2년 동안 그는 이 바나나 독점에서만 1,000만 위엔이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끝이었고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그는 이번에는 수박 판매에 눈독 들입니다. 수박 판매의 그 이윤이 또 더 엄청났다고 했답니다. 이 시장의 수박 판매는 리케와 시에귀 왕이란 사람이 독점했었는데 시에귀 왕은 리또의 부하였습니다. 마센저의 부하의 부하였죠. 그리고 리테는 다른 흑사회 조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 그 싸우는 제일 단단한 돌격대장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리테와 시에귀 왕은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건드리지 못하고 뭐 그럭저럭 견제하며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 수박 장사를 독점하려면 얘네 둘을 때려서 족쳐야 되는데 숭젠쥔이 이 피레미 조직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는 짱광밍을 찾아가 보지만 같은 조직을 치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동생 숭류건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숭젠쥔은 무조건 거절할 줄 알고는 골머리를 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류원샹과 술 한잔 하게 됩니다. 고량주 두세 병을 비우고는 숭젠쥔은 자기 고충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류원샹아 형은 말이야 아 때부터 딱 마음에 들어 하는 건 그냥 그걸 차지해야만 성에 차거든. 요즘 수박 장사에 딱 꽂혔는데 맨날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룬다야. 이어서 숭젠쥔은 지금 수박 장사 쪽의 형세에 대해 쭉 얘기합니다. 리테와 시에귀 왕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형님은 그걸 통째로 다 먹어야 되겠다 이거네요. 근데 때려서 쫓아낼 힘도 모자라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형님 방법은 딱 하나네요. 어?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던데 어떤 방법이야? 그냥 방법도 아닙니다 형님. 일석이조인 방법이죠. 형님 제가 타지에서 얼굴 모르는 건달들을 불러들여 시귀왕 가게를 맨날 가서 박살내요. 그럼 시귀왕은 과연 누구 짓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경쟁자인 리테가 생명부지인 건달들을 고용해서 소란 부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시에귀 왕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리테 가게로 가서 또 박살 내겠죠. 이때 우리는 그 킬러들을 보고 시에귀 왕을 죽이면 어떻겠나요? 모든 사람은 리테가 죽였다고 의심하겠죠. 그러면 리테는 뭐 마센저 손에 죽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대가리가 들어가면 밑에 피라미드 같은 거야 뭐 말 안 해도 되죠. 야, 역시 숭류건이 책사입니다. 계획은 아주 기가 막히죠. 류원샌아 너무너무 고맙다야. 이제 그쪽을 차지하면 내가 너를 지분을 단단히 떼어줄게. 이거 너와 나의 비밀로 해두자. 류원샌이 계획은요 기가 막히게 그냥 딱딱 진행됐답니다. 류원샌은 인맥을 통해 타지에서 킬러 조직을 불러들입니다. 마오하이쥔이란 눈마인데 독하게 생겼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하루살이입니다. 얘는 그는 부하 4명을 데리고 와서 시귀 왕이 이 가게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그냥 싹 다 박살내고 도망칩니다. 이렇게 두 번을 진행하니 시귀 왕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모든 조직원을 불러 리테 가게를 갑니다. 그리고는 아예 산산조각나게 그냥 풍비 박살내놓습니다. 이어 때가 됨을 느낀 류원샌은 모하이쥔을 보고 시귀 왕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모하이쥔은 조직원 4명을 데리고 야채돔의 시장에서 이 시귀 왕이 자가용 부근에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네, 지금은 시퍼런 대낮에 야채돔의 시장 아닙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겁나게 많았죠. 이어 조금 지나자 시귀 왕이 나와서 자가용 뒷좌석에 탑니다. 이 시에귀 왕은 키가 185에 웅장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슨 쓸모가 있겠나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모하이쥔과 그의 조직원들은 자가용의 양쪽 문으로 쳐들어와서 시칼로 그냥 마구 찔러댑니다.
앞에 보디가드 겸 기사가 일어나려고 하니 이미 시칼이 그의 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도 목이 긁힐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시에귀 왕은 칼을 무려 21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즉사하게 되죠. 순젠쥔과 류원쉐는 지금 술집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또 기뻐서 아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여기까지는 아주 딱딱 맞아 떨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쨍쨍한 앞날에 먹구름이 쫙 몰려오게 됩니다. 네,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청둥도 치고 폭우도 쏟아지겠죠. 내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7회에서 숭류건의 친형 숭젠쥐는 이 같은 조직의 류도이 부하와 시에귀 왕을 죽입니다. 류원시엔이 계략에 의하면 이젠 경찰들과 마샨저의 조직에서 리이테를 의심하고 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왠지 조용합니다. 왜냐면 이 류도이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는 시에귀 왕의 죽음을 조직에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거는 리테의 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뻔하게 사람을 죽여? 이거 다른 조직에서 벌인 짓이 확실한데 살인 현장은 흔적도 없고 너무나도 깔끔하다. 이건 필경 킬러들을 고용하여 저지른 짓인데 가만. 이건 다른 조직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수작이네. 그럼 신고해서 킬러들을 잡아도 아무 소용 없잖아. 뒷배경까지 잡으려면 이를 크게 만들어 한꺼번에 잡아야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행동들은 이렇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 다른 조직에서 한 짓이란 걸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보스인 마샨조한테 일러야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에귀 왕의 가족들과 이 친분 있는 모든 사람들 수십 명을 동원하여 흰색 옷에 이 흰색 머리띠 그리고 팔에는 흰색 천띠를 두르고 길에서 시위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에는 네 명의 남자가 시에귀 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이렇게 메고 다녔으며 이 뒤에서는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시에귀 왕이 억울하게 죽었네 아이고 우리 시에귀 왕 아주 이렇게 통곡하며 다닙니다. 그 시위 행진은 아주 웅장했답니다. 이 꽹과리에 쟁을 울리며 흰 천 조각을 하늘에 막 휘달리면서 우리 정부 시청으로 가고 있었죠. 이 지나가는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일은 커졌습니다. 그 시위 행진은 시청까지 도착하였고 이때 그걸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샨저우입니다. 그는 그때 새로 뽑은 이 60만 위엔짜리 볼보차 뒷좌석에 척 앉아서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 앞에 가득 모인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어? 저거 뭐지? 가만, 저거 류이또이 아냐? 저 녀석 저기서 뭐하는 거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든 마샨저우는 류이또이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뭐냐? 뭐하는 짓인가는 모르겠고 빨리 멈춰! 애들 빨리 해산시켜! 아니 그게 아니고 형님 내 부하 시에귀 왕이 살해당했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다른 조직에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짓 같아서요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 괜히 뒷배경까지 싹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야 그 뒷배경 잡느라고 뒤지면 우리도 나와 빨리 그만 안 둬! 마샨조는 류이또이를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시위 행진을 굉장히 그 진행할 때 이 관중들 중에는 기자들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자들이 쓴 기사가 엄청나게 퍼져갖고 이젠 정조 정부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허난성 성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한번 수사하라고 말이죠. 정조 시정부면 이 류원쉔이 좀 어떻게 막아보겠는데 성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아무리 뭐 정조 시장이라도 꼼짝 못하고 받들어야만 했죠. 한국으로 치면 이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시장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 한 개 당만 집권하니 그 계급이 그냥 한 계급만 높아도 그 명령의 비중은 엄청납니다.
河南省의 경찰서에서 조사해보니 정조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숭류건이란 능마가 있는데 이 능마 이거 영향력이 엄청나서 정계 쪽에 능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갖고 두 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003년 1월 13일 숭류건은 흑사회 성질을 띠고 있다는 판정이 났고 이어 성에서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정조로 보냅니다. 그 소식은 류원시엔도 알게 되었고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 그래? 얼마면 돼? 류원시엔은 어이가 없어합니다. 이게 무슨 세상인데 아직도 돈으로 막으려고. 이어 류원시엔은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도망쳐 사라집니다. 숭류건은 허홍산을 불러 천만 위엔을 갖고 성에서 파견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 좀 부탁해랍니다. 하지만 허홍산은 돈을 갖고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가 이거 뭐 천만 위엔을 갖고 튕긴 건가요? 아닙니다. 얘네 4대 보스 중에는 얘가 돈이 제일 많아요. 그는 그 조사관을 찾아가 돈을 내놓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숭류건 조직은 몰랐죠. 이어 무식한 마샨조 형님은 또 무식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수사관을 돈으로 매수가 안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설치됩니다. 야야 마샨조야, 니는 나이를 처먹어도 자기 위치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렇게 변하는 게 없냐? 그 수사관을 죽이면 뭐 수사가 끝나냐?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오지. 야 우리 생각 좀 하며 살자. 그리고 걱정 마라, 감옥에 뭐 한두 번 들어가냐? 요번에도 들어갔다가 우리 발로 멋있게 걸어나오게 될 거다. 하지만 요번에는 다릅니다. 그전에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 수사관은 정저우 경찰을 쓰면 불리한 방면이 많다는 걸 느끼고는 아멘 어사마냥 다른 각 시 경찰들을 파견하여 100여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숭류건 조직에 대하여 대대적인 소탕을 진행하죠. 제 아무리 허난 강바지고 수하의 부하가 몇백 명이 돼도 공산당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2003년 6월 24일 경찰들은 숭류건이 허화별장 앞에 매복해 있습니다. 경찰복을 안 입고 그 평민 옷차림으로요. 이어 숭류건은 자신이 아이와 와이프 그리고 누나와 함께 별장에서 나옵니다. 그 네 명은 별장 앞에 번쩍번쩍거리는 벤츠로 걸어갔고 이 와이프와 숭류건이 누나는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숭류건은 아이를 데리고 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곁에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숭류건은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애한테 주는데 그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이 숭류건, 나 사실 경찰이야. 이 지역은 이미 포위됐어. 알고 있어. 나 조용하게 협조할 테니 애들 놀래키지 마라. 숭류건은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잡혔고 마샨조도 잇따라 잡힙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얘기 안 했죠. 네, 바로 왕정광입니다. 그도 세력을 엄청 키워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경찰에 잡혔답니다. 왕정광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그 모든 살인은 당신이 직접 지휘하고 진행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냐? 뭐 그런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어. 숭류건 곁에 그 떨거지들과 내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다 쓰레기다. 나 없으면 걔네 아무것도 못해. 나 진짜 아쉬운 건 숭류건을 못 죽인 거다. 만약 나한테 한 달이란 시간만 더 준다면 내 손으로 숭류건을 죽였을 텐데. 경찰은 나중에 모든 숭류건 조직원을 잡아들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여자도 속해 있답니다. 응? 웬 여자들이 흑사회 조직으로 잡혀있죠? 사실 그녀들은 바로 숭류건, 마샨조, 허홍산, 왕정광, 장광민, 류츠은 등 이런 유명한 보스들이 마누라입니다. 이들은 남편들이 흑사회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은닉해준 은닉죄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결국 숭류건, 마샨조, 왕정광, 선젠중, 장광민, 류츠은, 류원시엔, 마하이준, 천화 등 9명의 그리고 그들 밑에 있었던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부하 5명을 더해서 14명이 총살받게 됩니다. 누군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넘버 3, 허홍산이 사형을 받지 않고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서 감면받고 감면받아 지금까지는 2026년이면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1년이니까 또 5년만 더 지나면 출소하게 되는 거죠. 만약 2026년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면 그의 나이 64세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97년부터 2003년까지 인구가 1억이나 되는 중국 허난성이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숭류건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새로운 장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회에는 제가 전에 잠깐 얘기 드렸던 중국판 악마를 보았다의 사라진 부부에 대해서 이 단편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